아, 그래, 인준아. 네. 요새 보니까 그 유성미포 할때 돌풍 들더라. 아, 네. 보니까, 진도 돌풍. 네. 템트리가 아, 내가 초대해야 살짝. 되나? 나만 들어와 있나 지금 여기? 아, 저도 들어와 있습니다. 돌풍도 가고 월식도 가는데 그냥 그 상위권 프로들은 다월그 뭐야 돌풍 가더라고. 근데 가만 보면 돌풍이 너무 좋기는 해. 깡댐도 좋고 이동하는 것도 좋고. 돌풍 너무 사기인 것 같습니다. 높여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쿨다운을 좀 길게 주던지. 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 성능에 돌풍이 비해. 또 처음에는 좀 갑니다. 구렸는데 잘 받았고요. 확실히 빨리 움직이던데, 이제는. 예, 네, 너무 좋아요. 아, 배당금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좀 센가요? 세 보이네요. 잠깐만. 우리 승이었지? 아, 졌나? 다시. 여기 뭐야. 비조 팀들이 다좀 셉니다. 저쪽이 좀 세. 저기도 약간 경매 실수했는데 세다 하더라고요. 근데 탑은 그래도 비교적 약한 라인이니까 저 오늘 이번 판에는 좀 하고 싶은 거좀 많고 해볼게요. 약간 네. 좀또 과감하게 하나 또한 단계만 좀더 과감하게. 각본이면은 그래도 티어 나보다 좀 낮으시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아 진짜 우정희님이랑 그때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할 때. 마음 놓고 죽여놔요, 형. 그냥 아주 그냥 샌드백 만들어 놓을게. 에. 대놓고 누울 것 같은데? 말풍 탑을?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조약돌 되는 거야. 응? 바로 만드는 거야 그냥. 탑에 그냥 스나랑 가니까 우리도 동숙이가 맞춰서 가주면 되지. 맞아. 우리 뭐 밀릴 합정도 거 가야지. 없잖아 선아랑님에 비해서. 뭐 어? 밀릴 거 없어. 아, 무조건 되지. 개패자 그냥. 아, 근데 오늘 스카너 한 번도 안 해봤네. 아 여기서 뭐아 근데 선아랑님 상대라서 그런가? 처음 하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 그 내일 개인 연습 시간 있으니까. 거기서 내일 숙련도 또 스카하면 올리고, 되니까. 숙련도 올리고 해도 되니까, 예. 스크림은 그리고 또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도 올리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 다 아까는 그 숙련도 올릴 기회가 없어서 그냥 해본 거고. 해기님 상대면은 제가 카밀 한번. 얀밀 한번? 아 근데 제가 방금 전 판은 좀 이게 리신이 좀 매서웠어요. 중첨적으로 탑을 파더라고. 잘안 풀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솔킬 땄잖아요 제가. 그니까. 핵이는 세트 아니면은 말파밖에 안 합니다. 아니 되게 뭘 잘하는데요. 떠나서 카밀을 해. 아니 투툴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라든 성태가 그냥 박살을 낼 텐데 무슨?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합시다. 박살 그 너무 막 박살은 뭐?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아예 당연히 아. 박살은 내는데 진짜 아니 어제 살짝 뭐 하나 봤더만 25분에 CS 70개 먹고 있더만 볼리베어로. 아니 그건 상대가 아니 너 말고 그 회기님이 핵이님이 25분에 CS를 70개를 먹고 있어요. 25분에? 보고 내가 내리 100개도 아니고 줄 알았어. 70개? 이 아, 탈주하고 들어온 줄 알았어. 급하는 좀 힘좀 주셨는데 CS에? 형 서포트로 간걸 그러니까 잘못 본거 아니에요? 좀 잘 드셨는데? 예, 급한 좀잘 하고 드셨나 있는데 아 그게 보네. 잘 드시나? 우리 잘 먹은 편이야? 잘 먹은 편이지, 잘 먹은 편이지. 그게 잘 먹은 편이야? 잘 먹은 편이지. CS에 힘 많이 준 편. 오, 아 진짜요? 아, 아그 많이 준 편, 정도야? 많이 준 편. 드시기 신경 원하고 써서 포기만 먹은 거. 하셨나 본데? 아그 정도라고? 우리 오른쪽으로 정리하죠, 우리가. 아니 지기 힘들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정도야? 네네. 그 동숙님 올라 아 아니, 동숙님 먼저 올리고. 오케이 저 관전으로 갈게요. 네, 동숙님 가고. 아니 그래도 골든데. 네, 근육 오고. 오케이. 너블이 잠깐 빠졌다가 들어오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가님이 우연이한테 솔트를 두 번인가 따랐다는 얘기가 있죠? 아가님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전력이 세진 않은 것 같아. 도현이가 미드로 강등 당했다고 들었는데. 네클님도 그냥 아건님 귀엽다 생각하고 상대해 주시면 돼요. 아이 뭐 귀여워서 하면 될 것 같아. 아 귀엽네. 아건님이랑 예전에도 게임 해봐가지고. 아 근데 예전보다 많이 잘해진 건 맞는데. 제넌이 더 위 아닌가? 아 이름 이리... 잘 박았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여기 계신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아고가 스네랑님 만나더니만 많이 기세 등등해졌네 진짜. 이제 뭐 참 자신감이 있어 멘트가. 어? 벌써 우승했어 그냥. 응? 벌써 성불했어 그냥. 기대 보여줘야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응? 아 그리고 우리 정글이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선수분들끼리 서로 님님거리는 호칭 누구누구 남았죠? 저요. 나 그럼 이틀 시간 달라고. 난 지금 말 편하게 하고 있네. 하고 있어. 형네요 이제. 아 이제 헷갈려. 아니 저 그냥 카톡방에서도 그냥 편하게 할게요. 헷갈렸어. 뭐라고 불러줘? 왜 웬만하면은 좀 편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맞아. 같이 게임할 때. 저도 그냥 옆으로 할게요 이제. 나 가끔 다 말 편하게. 나 가끔 민기 형한테도 민기야 그래. 헷갈려가지고. 이 좀 잘 안 떨어지긴 해. 옆이야 이게. 나도 가끔 민기야 이래. 약간 좀 민기하는 거야. 나도 가끔 헷갈려가지고 민기야 이래. 나는 어감이 약간 안 떼지긴 해. 아동아봐요 서포터님 화이팅. 옆옆 성태도 나한테 왜 말 편하게 해야지. 에? 너 왜 나한테 존댓말 하잖아. 아 존댓말 왜 하는 거야? 아 아예 반말로 편하게 해. 그럼 편하게. 알았어. 케이드 어? 오빠로 가자. 오케이. 너 좀 할게. 오케이. 잘할게. 화이팅 하자. 너브라. 너브리는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넌 그 이상 해야 돼. 너브라 말만 하지 말고 좀 해봐. 말만 하지 말고. 너 지금 너의 위치를 지금 알지? 아 죄송해요. 입 안 열게요. 죄송해요. 존댓말은 안 돼. 정말. 지금 논란이야. 상현이 골랐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 마무리 여기 헛곡에서도 지금 불렁놀이 하는 줄 알고 악어한테 접대하면 안 된다. 상현이는 실버야. 실버. 불렁놀이 접대로 안 돼. 맞습니다. 여기는 거기 아니 불렁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골드 플랫급이야. 오 카이! 네클리님. 네네? 아 죽여버려. 그 선수분들끼리 님자 안 쓰기로 네. 했는데 아 예. 이참에 말 놓쳐 여기 그 스크린 들어가기 전에 예. 아, 나는 괜찮은데?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프야 한번 해주세요. 아, 여프야. 그래. 아유, 편해요. 예. 민기형이랑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아니면 민기 형 뭐 전차난 코스프레 하나? 왜 그러지, 갑자기? 아이고, 여자 앞에서는 왜 이렇게 존댓말 못하는 거지? 아니, 뭐. 아, 그게 아니고. 전차남이야? 뭐, 왜 그래? 뭐야. 동숙이랑 성태는 그 같은 그 비슷한 연배라 편한데, 그 밑에 친구들이 많이 어려가지고 잘 몰라서. 승리처럼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아, 뭐, 동숙이는 이미 다 늙었고, 뭐, 다 똑같지, 뭐. 동숙이는 이미 저희, 갔어, 솔직히 쟤는 거의 친구야. 준비 됐어? 우리. 고고. 고고. 가자. 고고. 난 채팅을 못 쳐요. 아, 이 팀 상대로는 뭘 배내야 되지? 조이탈리아. 하고 조이탈리아. 야, 롱리즘. 조탈. 잘 만들었지 이거. 근데 자, 나랑이도 너무 잘해서. 아, 한결 편하네. 근데 여기 그 스나랑님 상대로는 그브 네. 필벤 아니었나? 네. 그브. 와트벤. 네, 동숙님 베르벤. 그브벤. 그브벤. 여기는 사실 정글이 이제 아, 중요하니까. 아 조이. 그리고 조이. 조이. 네. 조이. 그브조이. 그브조이. 그리고 탈리아도 괜찮고. 그 아 킨드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악어가 킨드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선하는도 킨드 해가지고. 킨드 근데 미드 킨드 그렇게 견제할만. 아 그 정도는 아니긴 해. 감독님들 다 솔킬 따였던데. 미드 킨드는. 근데 미드킨드는 그냥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케이, 상대는 일단, 해봐가지고 일단 조이까지 네. 일단 조이까지 아, 일단 조이까지 아, 조이까지 일단 아 근데 그게 그 킨드를 스왑을 할 수가 있어서 아 스나랑님도 되니까 네, 네 픽이 좀 꼬일 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내야겠네요 오케이 하긴 오케이 하긴 그럼 탈리아 한번 맞아보는 걸로 아 탈리아 좋습니다 네 탈리아 오케이
아, 또 그 정통 AP들이 탈리아는 좀 잘 잡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오, 킨벤. 어 우리 APC 벤당 있네. 아, 야 이거 너구리 문제 뭐야? A AD. 어? 두 개나 뺐다. 어 애니비아도 살았어. 뭐 빼놨까요? 킨드레드요 킨드. 어 그 저기도 애니비아 할라나 보다. 아, 아 한번 상대해 보죠. 한번 상대해 보죠. 그런가. 아 근데 이거. 아 저기 너무 전력 분석 대충 한 거 아닌가? 자만하는 건가? 여기 애니비아 부주겠다고? 우리한테? 애니비아 갱플 밴 안 하나? 아 이거 갱플 애니비아 올라프 다 주겠다고? 자신 좀 상하네? 나 좀 에이조 어? 에이조 너무 무시하는데? 아 그리고 세트? 벌써 아니, 우승했어? 아 800판 세트! 이거 일단 올라프 올릴까요? 꼴 받으니까? 예 올라프 한번 가시죠. 올라프 한번 올리고 애니비아 한번 올리나요? 아니면은 없었는데? 올라프 애니비아. 아니면은 그 네클리님 세 번째로 볼래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 팩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트 패고 싶은 거. 세트는 뭐 갱플해도 되고 다리해도 되고. 어 많으면은 세라핀. 오케이. 많으면 세라핀. 올라프 세라핀 레전드긴 해 이거. 아, 좋아. 패고긴 해. 근데 갱플 다리 4,5벤에서 잘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전 세트 패는 거요? 네. 네. 아니 뭐 모데도 패고 뭐 나르. 아, 뭐 오케이 뭐 많으니까. 어, 오케이 확인. 예. 뭐 모데도 있고 빵테도. 오케이. 여기 팀도 노트. 여기도 이즈리라는 팀. 아, 이즈구나. 카밀도 있고. 아니. 쫄지 마. 너가 더 세. 동수가 있어. 오케이. 게임 들어. 그냥 찍어버려. 그냥 케인이야 케인. 이거 악어님 오케이. 카운트 아니야 이거? 이거 남편님이라고 생각해. 아 일부러 여나 뭐 상대할 게 있나? 뭐 아마 한번 애니비아 뽑죠. 네 그럴게요. 응. 애니비아. 애니비아 뽑고 제라스 배납시다. 그냥 팔 긴 거. 오케이. 어 저는. 있어도 되긴 합니다. 제라스. 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로밍가는 탈리아 이것도 괜찮나? 탈리아. 오케이, 탈리아. 탈리아. 벤 하려나? 아, 키아나도 하시잖아. 키아나. 로밍 많이 다니고. 키아나 탈리아. 키아라는 벤 안 해야 될 듯. 저거 뭐야? 키아나는 그 오레이디니까. 아, 오케이. 하면 오히려 좋아요. 오른? 어? 너무 우리 분석 안 했는데? 너무 모르시는데? 아니면 이거 그냥 스포츠는 그냥 제라스 벤해버리죠? 제라스 어차피 저기 AP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솔직히 뭐 아까 제라스 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니 댓글 맞아버리려나 보다. 한번 맞아버리려나 어느 정도인가. 아 뭐 솔직히 제라스 안 걸어도 돼. 한번 맞아보려고 하나봐. 한번 맞아봐야지. 그래야 나지 맞기 전까지는 많이 맞아 한번. 와 우리 지금 탑 국밥으로 포인트 노릇이 진짜 우린 더 생각도 없었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포인트 지금 모으면 입꼬리 올라감 크크. 보여줘야겠어. 너부리 뭐 할래? 저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너 우리 좋은데 저는 좋은 것 같아. 어, 좋아. 어, 고. 좋은데. 좋아. 어림도 없지. 남미 없어. 유성 미포? 그 우리 그 소연님이 도와줬거든. 네. 소연님이 도와줬는데 어 미포 좋아 보이더라. 유성 미포 진짜 좋아. 누가 웃은 거지? 소연님이 좋아. 뭐라? 아는 거 안 네. 말해. 소연님만큼만 해줘. 예. 부탁할게. 아, 너브라. 아는 거 안 말해. 너브라. 예? 저기 그 뭐야 디코에 팀 피드백 들어가면은 대충 적어놓은 거 있거든. 딱 그것만 아, 지금 다, 가서 보고 와. 네, 다 읽었습니다 아까 전에. 굿. 탑 뭐 할 건가요? 아 서포 방태구나. 탑 갱플 할까요? 다리 할까요? 서울. 아 이거 둘. 갱플은 깨야 됩니다. 일단 오케이. 아 갱플 없어요? 네. 솔이 미드구나. 이게 갱플하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다리하면은 안 이건
갱플이 승률은 높아요. 아, 갱플은 승률이 높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나 그러고 안깨죠. 팀워. 오케이. 그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오케이. 아, 그럼 내기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돼요. 옆부님이 나가면 돼요. 오케이, 됐다. 저 초대 좀. 이겜 약한 수나랑 옆부님 라인 어떻게 되죠? 내가 나가면 라인 깨지는데. 아, 옆부님이 나가야 되는데. 969? 갱플이요. 잠 누구 초대해야 되지? 초대했어. 나 이제 올라가고. 간장 가고. 초대 안 되는 사람 있나? 이거 내가 먼저 가야 돼. 네클리님이 없는 거 같아. 나갔다. 나 초대해줄게. 아, 네. 들어왔고. 너구리? 초대하고. 올라오고. 오케이. 굿. 어, 우리 편이 여기 아이린 형이 있네. 아우렐리언 솔 스킬을 아나? 아우렐리언 모르는 거 같은데? 와가지고 그 달려오고 그 스턴 그 일자로 나가는 약간 거 약간 그 시청각자를 필요하다. 이거 그 세 줄 요약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감독님 이거 네. 제 생각에는 모를 것 같아요. 아군이 난 봤어. 오케이 요약 해주세요. 예? 아우 아, 저보고 저보고 해달라고요? 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한다는 거 아니어서 세 줄 요약? 아 감독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아, 체크해 보려고.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예. 아우렐리언 솔 스킬 주의하실 거. 아우렐리언 솔은 로밍 챔피언인데 벽을 넘어다닐 수 있어. 날아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로밍 다, 미드에서 미아핑 찍히면은 어, 탈리아 상대하듯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Q 스킬은 범위는 겁나 넓어 보이는데 데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딜은 약합니다. 근데 맞으면 스턴이에요. 악어님도 그 중국 서버 장인처럼 막 옮겨보고 하나? 그럼 내가 좀 네? BCT 때 챔프 막 그 밴당하고 해가지고 아웃솔 울며 겨자 먹기로 꺼내가지고 그 어. 하지 말라고 아웃솔 하지 말라고 아 졸업 시켰어 그때? 볼만하겠지만 볼만하겠어. 그럼 어딜 우리 민기 아니, 우리 형한테 감히 발전을 했나 보자. 우리 형한테 안 되지. 잘할 것 같은데 솔? 솔 아무나 안 꺼내는데 우리 형한테 안 되지. 기강 잡자. 저쪽 팀이 좀 그래도 세게 세다고 평가받는다며. 그러면 어, 우리가 한테... 이기면 이게 어떻게 되나? 공수평 해기만큼은 이기면 안 돼. 죽매조 되나? 나 우리 동생 믿어. 저 판테온은 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요? 판테온은 2대2로 비볐고. 판테온은 판테온이 그 아부씨를 무조건 먹으러 올 거야. 올 건데 아부씨의 와드를 박아놓으면은 판테온이 접근을 못하겠죠. 접근을 할 때 스킬들 뿌리면서 저 판테온의 피를 깎아주세요. 만약에 판테온이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W를 우리 원딜이나 서폿에 박는다. 그러면 지는 싸움. 근데 오기 전에 개피가 된다. 이기는 싸움. 쉽죠? 감독님 저 그 케인이 다르킨 할까요? 저거 그함 하나요? 저 뭐가 저분 뭐 하시는 다르킨 하겠지? 근데 다르킨? 그러면 다, 그럼 성태 조심해라. 근접 너랑 나다. 그래서 우리한테 스택 쌓으려고 할 거야. 오케이. 어. 그냥 딱 그 처음에 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복자면 다르킨 저거 아, 예. 뭐야 수학이면 그함.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너보랑 우리 노리씨야? 노리씨하고 바로 라인 밀면서 선 2렙 먼저 노리는 거야? 오케이. 그 바텀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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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저기 바텀이 누구지 근데? 오늘 빵테랑 이런 거 해보려고 그랬대. 유재홍님이랑 잔디. 아 맞네. 아 이즈 판테온 정복자 다르킨 맞네. 아니 그 느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왜 아는 척을 소리 수학?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실 텐데 그 느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느낌 뭔지도 모르실 텐데 아시나? 이거 여기 상대편 어제 전승했다는데 스크린? 아 진짜요? 그랬다는데? 몇 판인데 두 판 했어? 몇 판 했는데 몇 판인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그런 얘기가 있네. 한 판이고 안에 개못해도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전승이야? 아 두 판 했대. 아 스크린 상대 우리가 없었잖아요. 아 오케이. 그치. 아마 케인이 칼날부리 스타트하고 아마 돌고 아마 그 블루로 갈 거거든. 그거 좀 조심하면 나는 블루 나 블라스트 노리시지. 오케이. 근데 초반에 그 나 케인이랑 맞짱 뜨면 내가 이기거든. 성태야 그 빨리 내려와 줘. 우리 그냥 기선 잡자. 오케이.
아, 초반에는 무조건 세트한테 있어. 이게. 아, 그래? 반갑습니다. 얘 또 얘 또 또 가야지 가야지. 늦었다 들어가지 마. 어, 뭐 조심해. 먼저 밀어. 리포 빼. 너무 위험했어.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름 차 잡고 빠질까요? 어떨까요? 어, 일단 늦었으니까 그냥 어, 거기 있네. 바로 라인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노리시거든. 아, 근데 나 블루 들어가도 되나 이거? 이거 도끼 던지면 들어가 볼게. 어, 불안하긴 해요. 아, 블루 시작할 거였어? 어. 어. 아, 그래? 도끼 던지면서 해 볼게. 다 같이 그거 도끼 던지면서 봐 줘야겠는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시작할 것 같진 않아. 뭐 아프시 잡아 아니면 어떻게 나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냥 너는 부시 안 잡아도 되고 이제 웨이브 오면은 우리가 라인 좀 밀면서 아, 이래 먼저 오케이, 찍으면서 오케이. 압박하는 느낌? 아고 방제. 어, 나는 부시에서 계속 짤딜 넣으려고 하고. 분주를 내줄게. 와, 뭐야? 이랩스 치듯이 미드 가는 수도 있는 조심. 케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대 점화 받았어요? 어, 점화 오케이. 반테온이라. 반테가 1렙이 엄청 세. 혹시 와도 굿? 이거 선 1렙은 안 뺏긴 것 같은데? 근데 거리는 주면 안 돼, 빤테. 아, 이거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아. 조금 살이다. 빤테 세니까. 워낙 좋은 재미라. 와드 막는다, 여기 와드는. 오케이. 그렇지. 좋아. 잡았어? 좋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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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김 우리 동생이지. 아, 이게 먼저 나오지? 야지! 이게 우리 동생이지. 나이스! 뭔데? 아, 지량 차이가 높게 존중했대? 아니, 저렇게 할 거면 왜 벤 안 했어? 아니, 그냥 맞아도 되는데? 아, 고고팅 해줄 거지. 믿고 있다고. 내가 너무 혼란했었나봐. 이상한데. 아, 가비가비. 없어서 살았어. 아, 내가 나쁜 거 알았는데 우리 나. 아, 죄송합니다. 아플 생각을 못했어. 아이고 미안. 아, 이거 정수 갈까? 정수에 철 갖고. 이게 판테온 고른 게 다 토마토에 걸려. 케인 이거 바위게 먹는데 이거 도와줄 수 있지? 어, 뭐 못 먹었어. 이거 조심해 조심해. 어, 미드 못 가 미드 못 가. 어, 내가 먹었어 그냥. 탑 갈 수 있어. 탑 갈 수 있어. 바로 아랫바위게로 뛸 거야. 차오른다. 오케이 오케이. 바위게 통제 좋고요. 근데 아래쪽이 이게 지금 힘들어가지고 상황이 아마 먹어주러 간 것 같거든. 우리 저쪽 미드가. 이거 바텀 조심해. 케인 살짝 등장할 수도 있어. 이거 이거 도와줘 도와줘 이거 도와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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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해해해해 먼저 가요. 붙는 중이긴 해. 오케이. 근데 일단은 잠깐만. 빼요. 해해해해해. 오케이 땄어. 하나는 데리고 왔거든. 어, 팡채 죽었어. 뺄게요. 나이스. 오케이. 1대1 교환. 이즈 노플. 오케이. 많이 힘드신가 봐. 이거 라인 압박하다 빵테 죽었으니까. 아, 근데 스펠을 체크 못했다. 누가 죽고 이랬는지를 못 빠졌는지. 내가 아들 좀 할게. 이거 우리 집 가야 될 것 같아. 한편 집 갔다 오면은 이거. 이거 솔 집에 갈 거거든. 오케이. 어. 집 다 박아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니, 브리팅 하겠다.
야, 성태야 위쪽 소 살짝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밀고 빠질게요. 사리가 차오른다. 800원. 아니 아까 그 팩이 다 어디 갔었지? 응? 솔 안 보여 솔. 솔 안 보여? 솔 미드. 탑인가? 솔 왔어. 솔 왔어. 네. 바탕은 절대 아니에요. 어. 탑 봐줄 수는 있어, 상태야. 바텀 미야. 오케이. 바텀. 군대요, 나 이제 군대. 붙어줄까 미드? 붙어줘. 붙어줘. 아,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용으로 뛸게. 붙어졌다, 붙어졌다. 오케이, 용시야 잡을게요. 어, 용 좀 살짝 그냥 용 와드만 깊게 잡을 필요는 없고 그냥 살짝만 그 용만 치는지 안 치는지만. 오케이, 용시야만 살짝. 민경도 도와줄 수 있지? 이거 집 갔다 와서. 어, 오케이. 어, 나 내려갈게. 바텀 용 챙겨야 되니까 라인전 조금 성태 궁 안 써. 궁 썼고 오케이, 미드 오케이. 나 궁 썼어. 없어. 정수해. 아, 야, 오브젝트 이거 지금 바텀이 좀 빼가지고 꺼내면 먹겠는데? 어, 꺼내줘. 해볼게요. 야, 용 절대 주면 안 돼. 우리가 오브젝트 빡빡해. 같이 먹자, 같이. 어. 오케이. 때려줘, 지금 때려서 꺼내줘. 세트 집, 세트 노텔. 지금. 여기 핑화. 나와, 나와. 이지 도플, 이지 도플. 이지 도플 해도 돼, 해도 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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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냥 추워, 그냥 추워. 빨리 먹어. 어. 갈까? 아, 빠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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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찐 거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 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애가 너무 오버했다. 어, 5레벨이야, 이거 뭐야, 5레벨이야. 아, 이거 뭐야. 조심. 나 힐 안 풀. 세트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갔나? 있습니다. 난 저 피가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와! 아니, 우리 형! 아, 어떻게 뭐야, 왜? 우리 형!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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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밀어. 아, 왜 이렇게 잘해? 라인 밀어, 라인. 끝나게 잘하네? 어? 이거 나 용 칠게. 야, 난 밀자, 이거. 이게 누구야? 조심. 야, 이거 용 쳐도 되지? 용 좀 위험하긴 한데. 바텀 조심 조금. 어, 근데 아웃솔 모르는 것 같아요, 무빙이. 어? 뺄게, 뺄게. 어, 안다, 안다, 안다. 안 좋은 줄, 안 좋은 줄. 스톤이야, 이거 스톤이야! 오케이. 아, 내가 오버했다. 그냥 정글이야, 볼게. 이거도 먹을게. 아, 아깝다. 아, 나 왜. 아프지. 아까 잔뜩 나셨어. 실수 안 드시나? 아니 맞을 거 다 맞으면서 실수도 안 먹으면. 나 전령 쪽 시야만 잡을게. 나도 위쪽 시야를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솔 블루 먹으러 가는 중. 이즈 6렙. 딜. 딜 경험치를 먹으려고. 솔 안 보여. 솔 근데 로밍은 못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형태가 탑 밟을 수 있다, 뒤에. 그래, 오게. 이거 용 칠게, 그냥. 아, 용이래, 전령. 전령, 오케이. 한쪽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이스! 뭐야, 이거? 아니, 뭐지? 나이스! 바텀도 나중에 있으니까 싸울 거면 얘기해요. 나 전령 칠게.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병글이 탑이 있는데,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형 뭐지? 이 정도였나? 뭐? 그거 먹으면 같이 갈게.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 케인, 케인! 밖에 탔다, 탔다! 뛰는 중, 뛰는 중, 뛰는 중, 탑! 해도 돼, 싸워 돼! 해도 돼, 해도 돼! 아, 그래, 가, 가, 가.
아, 뭐 하신지.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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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덤비 혼자 똥하고. 정수에다가 철갑 뽑자. 밀게 이거? 형 미드에다 풀게. 아직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형 지켰다 와서. 4분 남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탑이 푸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보고하자 보고. 탑 풀어도 되고. 정수 철갑공으로 갈게. 발심이 느껴지. 신화템을. 어 조심. 어 이거 솔도 간다. 빼야 돼 쭉. 아톰 조심. 어 솔도 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뺐음 뺐음. 좋아요. 용도 없어도 어차피 거기. 어. 근데 1분이라서 빨리 내리고 그 전령 풀고 내려갈게 이거. 다음 용은 무조건 하자. 어어. 어. 다음 용의 갱풀은 국만 지원해도 이기거든? 응. 공타 라인 밀어. 아니 CS 엄청 잘 드시는데? 이정도면 진짜 라인 어 인생 게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공타 라인 밀어. 이거 풀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일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냥 밀어. 어. 이거 용일분이니까. 나 내려갈게. 그 홀라프 네. 이제. 아, 좋아. 어, 내려가, 내려가. 와, 와, 이거 뭐야? 우와. 선 나가, 나가. 마무리해 그거. 어, 판테온 몰라요? 잡았어. 판테가,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무리해. 천천히, 천천히, 도끼 주시면서. 어, 던져, 던져. 뭐야, 이 쯤. 어, 이 찍고. 아이고. 아, 못 돌렸어, 선열. 아, 씨. 한 번 켜가지고. 침착하게. 그만 가야 돼. 까비, 까비. 아, 내가 맵을, 내가 이거 시야 못 까비, 잡았다. 까비. 아, 선열 진짜 뻔했어. 아직 시간 있어, 용 시간 있어. 근데 내 킬 판테온이 먹어, 괜찮아. 아 다행이다 언제 살았다. 나는 바로 용으로 뛸게. 오케이 용시야 같이. 아 이거 아쉽다. 가고 있어. 이거 용 무조건 싸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 저 용 가 치는데? 용 쳤다. 저 컨디션으로? 용 가보자. 쳐도 되나? 떨어볼게. 용 먹고 나오는 것도 그냥 하면 되니까. 나 올라가 뒤로. 저 흥문은 살짝 거리 있어요 저. 아 이거 텔 바꾸고 그냥 들어가 있는 애 없어? 없네. 아 봤어. 까비. 아 아니 여기 텔이 있었으면 내가 탔겠는데. 아니야 잘했어. 하나 줘. 오케이. 리쉐.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 궁킬 아 궁 그 계단을 잡았어. 원숭이는 떨어져도 되지만 형은 안 돼요. 형은 고수니까. 오케이 난 원숭이가 아니니까. 나 여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가만하지 않을게. 오케이 갈게 갈게. 붙는 중이긴 해요. 가만하지 않을게. 오른쪽으로? 아 가오겠다. 나이스. 야야 도수가. 어? 야 플래시로 빠지면 안 됐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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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빼면 좀 빼면. 야야 내가 형 미안해. 나 참 밀게. 아, 그 세트 갔어. 그 세트 아 이거 갔어. 내가 가줘야 돼. 이거 그냥 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빼고 있어 다. 근데 미포는 죽을 거야. 거기 어떻게? 빼 빼. 아 방금 동숙이 위치에 케인 나오면 내가 Q 맞추려고 던져놨거든. 아 그럼 내가 플래시 타면 안 됐네. 나 그 좀. 어 나 좀. 어 미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전 궁 있었으면 할 만했을 텐데. 제가 콜 못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타 고속도로. 지금 이거 정글 일단은... 싸움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좋고 해자. 미드 근처에서 이런 데서 싸운다면 좋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판테온 궁이 있어 이제. 아 오케이. 그 판테온 킬을 잘 먹어갖고 나 찍으면 되게 아프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 못하니까 이제는 깊이 들어가면 나 호응 잘 못해. 아 오케이. 선부터. 형 패시브 있나? 없지? 있어 이제. 있어?
힘 차이가 난다. 좀. 나이스. 잡아. 가드 충전? 바텀 미는 중이. 바텀 미는 중. 안 하면 죽겠네요.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아, 땅패를. 약탈이다. 어, 이모 혼자 장판파 장비인데? 오케이, 빤데 계속 미드? 오, 이제 시카또? 뭐 지금? 또 미드기야? 네, 바텀 미는 중. 오케이. 한테 노플. 빨리 밀어버리자. 갱플콩 있고. 저 텔도 있어요. 이번요. 저... 나 바텀 가고는 있어. 집착해 별로 안쎄 별로 안쎄. 아 너무 급했어 나도. 이거 안쎄 그거 맞아도 괜찮았어. 066이야 066. 어 약해 엄청 약해. 죄송해요 쫄았어요. 오케이. 풀 썼어. 미안. 이거 미드. 야, 화려하기만 한 거야 약해. 미드. 오케이 이제 확인했어. 도끼 맞춤 킬. 나 핑 썼어 숨었어. 아 근데 이게 아... 이 한번 깔아볼래 너보라 이따가? 아 지금 좀 멀다. 죽겠는데? 야, 프레시 받았어. 아, 좀 멀다. 아 내가 맞아줄 거 그랬나? 이거 빼. 아니 올라가. 나 패시브 있어. 패시브 있다고. 오케이. 쏘지 마. 아우솔 올라가. 아우솔. 아우솔 괜찮아. 아우솔. 아 내가? 오케이. 우리. 우리 소리가 어차피야. 나 다섯 개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이름도? 어, 숨었어? 어,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이게, 우리 3대 5 했다. 근데 3대 5 했는데. 애니메 한번 빼봐. 나 가는 중. 어. 가겠는데? 가비. 근데 미포가 밀고 있어. 우리 3대 5 했다. 각이 안 나온다, 지금. 맞아, 잘했어. 철갑궁 나왔어. 우리 약간 지금 좀 흥분했나? 이게 좀. 아니, 아니 충분히 좋았어. 괜찮아. 욕 나와 바로 뛸게. 오케이 네. 나 시야만 충전해서 바로 가. 응 30초. 오케이. 이번 욕 먼저 가자. 오케이. 여기 케인. 욕 먹고 바로 그냥 나도 한번 가야겠다. 13초. 시야 천천히 가면서 지우면서 상대 거. 오케이. 욕 먹고 나 바로 탁 갈게요. 바텀 가야 되나? 바텀 아니 용 그냥 아까 그 레포드 감독님 말한 대로 할 거면 확실하게 용 치고 그냥 하자. 네. 나 용 먹고 바로 탁 갈게요. 제 강타 스틸로 바로 치면 돼. 할 거면 확실하게.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이거 빵 때문에 싸울 거야. 먹고 싸울 거야. 나이스. 이거 블루 줄게요. 나오면. 오케이. 우리 미드? 이제 전력 좀 와드 할게. 오케이 전력 줘야겠는데 나? 나 바텀이라서 이번 전력은 아 줘? 1분 바로 가면 내가 없다? 오케이. 나 한번 밀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거 시간 아니야 다들 다 해도 돼. 안 먹을 듯? 어 여기 케인 전력도 케인 4명도 쎄. 그래 맞다 그게 맞다. 이지려 심판 떴어요. 살짝 조심. 뭐야 이거 핑어 밭이야. 이거 같이 와드? 전령 치는 거 아니지? 전령 와드? 어 친다! 친다! 나 팀! 쫄지 마! 그 팀은 괜찮아! 오케이. 아 나이스! 뒤에 봐주고! 세트 잡어! 나이스! 오케이. 전력만 되고 상태. 나 잡으면 전력 못 먹게. 아 이거 좀. 아 나 빨리 죽겠다. 싸움이. 아. 이건 좀 싸움이 이상했는데. 이거 이제 노플. 제가 이지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이즈 노플 타겟팅이 좀 갈리긴 했는데. 어 이거는 사실 이기는 싸움이어야 됐어. 아, 이게 오른쪽에 이즈를 프리딜이었습니다. 이지를 봤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이지
내가 얘를 봤어야 되는데. 공기탑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공기 개버러지라 전에 키키우. 나 갈게. 오케이. 아 아깝다. 이거 이제 레드 먹고 킹 용쪽 방이게. 용 3분 자 받아갑니다. 이거 바로 와드. 오케이 같이. 네 여기 이게 돌릴게. 최근이 발이 느려가지고 내가 사이드를 먹는 게 되게 나 합류가 되게 늦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제가 혼자 갈까요 아니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포가 사이드를 먹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 그럼 그렇게 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기, 싸우기 전에 약간 미리 불러주시면 좋긴 해요. 페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 안 따라오는 거. 나 안 따라오는 거.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빼고. 오케이 오케이. 케인 조심해야 돼. 케인 사이드. 좋다. 이 빠졌어. 오케이. 상태는 높을. 오케이. 세트 안 보여요. 상태 인트 높을. 오케이. 여기 마드. 마짐. 이거 가져. 오면. 나 올라갈게. 뒤에 이제 가지마 가지마. 이즈가 뒤에 이즈가. 미포 할 거 없으면 위쪽 걸 다 먹어. 예. 1분 40초. 오케이. 집 가서 템이랑 와드 사올게. 그냥 정글 돌면서 0킬 0된 영어시 했으면 이겼음. 나 용 신하 잡을게. 다음 용에도 웬만하면 안 지는데 미포가 뒤에서 궁각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우리 빨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들어오는 거 잡으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거든 영어? 궁 연계해보자. 여기 노플이야. 빵태 노플이야. 노플이야 노플. 여기 가볼게. 이런 거 궁 떨궈져도 꽁짜긴 한데 일단 기다려봐. 늦었어. 조심 나도 아 내가 너무 혼자 빗발치했다. 나도 없어? 괜히 썼네. 안돼 나 궁 금방 돌거든. 용 1분. 궁 되게 빠졌는데? 용 1분. 저 내려왔어요. 어? 어 뭐야 여기? 케인 노플, 케인 노플, 케인 노플. 어, 가주. 가주, 가주. 어, 보고 있어. 아, 어, 아, 이렇게. 아. 빼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미드 2차도 줘야겠는데 용도 주고? 아마 바로 가는 것 같은데. 미드 밀고 간다 이거. 이번 판은 전이랑 다르게 우리가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합상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우리 쪽을 물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올라프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는 애 때려주면 제일 됐어요. 알겠어. 이즈리얼이 센 건 맞는데 우리도 그만큼 세. 오케이. 그래서 안에 오케이. 있는 애들 대가리 찍어주면 돼. 받아치자 받아치자. 갱플 궁도 애니비아 궁도 다 미포 궁도 받아치기 좋으니까 용쪽 뛰어보자 용쪽. 용쪽, 일단 용쪽. 용을 가다. 용을 오케이. 가서 상대가 스펙이 없거든? 저거 발견터. 저 막탄 쳐줘. 응? 근데 케인이 노플이야. 이거 올 거거든? 어. 싸운다고 생각해 싸운다고. 네. 오케이. 나 궁 40초. 내 중형들이 빠진데? 어? 나 중형인데? 맞추고 1인공이네. 나 봐줘. 나 봐줘 봐줘. 애니비아 봐줘. 애니비아 봐줘. 나이스. 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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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헤인. 아 헤인 잡아. 나이스 나이스. 못 먹고 저 바로 다 빠졌다. 애니비아 방금 다 지렸어. 어 진짜 개지렸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이렇게 빨기만 하면 돼. 오케이. 들어가면 지니까. 오케이 미드 먹어 미드. 아 내가 미드 갈게. 어 나는 그냥 정글 먹기 올게. 받아 치자 우리. 아 오케이. 너브라 먹어 먹어. 네. 레드도 먹어 이제. 탑내도 돼요?
아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동숙이 이제 풀템이야. 어, 나 이제 나 앉아. 괜찮아. 범죄 집단이었네. 올라프 저게 끝템이야. 풀템 썼네. 알았어. 동숙이 이제 썩는 시간만 남았어. 우리 그 전에 끝내자. 어. 이거 두 개면 충분해. 아 근데 형 아직 냄새 못 맡았어. 나 진짜 썩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사기 떨어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궁금하긴 해. 연장 시켜. 더 오래 해. 오케이 오케이. 더 오래 뛰어. 이거 잠깐 쉬어. 되니까. 저 탑 준단 생각으로 그냥 내려갈게요. 여기 핑와? 아니 먹고 와. 지금 할 거 없어. 탑 지금은 CS 먹는 시간이야. 네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될 때까지. 어 이거. 아 밀렸어. 밀린다. 와. 오케이. 날개 폈을 때 좀 조심해야 돼. 어. 지금 아무 손해도 아니니까 죽은 거 괜찮고 어. 이거 익숙해져요. 이거 계속 올 거야 옆구한테. 오케이. 저 오브젝트 없긴 해.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어 이거 들어온다. 우리 정글 들어온다 이제 슬슬. 한 명 없어서. 어 치워놔야겠다. 울산이다. 야 앞이랑 썼거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엄나게 맞았던 상대방 나랑 비자리 너무 초초량 우리 나왔고 가서 피하나 줄게. 세트가 저보다 먼저 내려갈 거예요. 이게 세트 이미 내려가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케인 때문에 나 멀리 안 나갈게. 오케이 그 나갈 때 나랑 같이 나가자. 같이 타면 돼. 미드 시야 양옆에 시야 타자. 절대 못 잡아. 이거 올라빠 쫓아다니면서 리포 조심해야 돼. 리포한테 케인 갈 거니까 이제. 어 케인 조심해. 네 빠질게요. 리포 집에 오, 집에 갔다가 합류하고 우리 미드 쪽에서 가자. 옆프 너블 미드 오고 이제 내가 탑을 왔다 갔다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갬플 쫓아다니면서 와드 많아. 미드 와드가 네. 박혀야 돼. 그러고 나서 움직이자. 그러고 나서. 어 조심. 아, 봐줄게. 아. 괜찮아. 우리 핑크. 어. 이거 동숙이가 도끼 던지면서 시야 같이 먹어주면 돼 이제. 나 랜드 있어. 랜드 싸움 나면 이기니까 천천히. 지우자 지워. 괜찮으니까 지워. 와 너무 세다. 아 현재. 아. 빨리. 나 뒤로 들어갈게. 뒤에 뒤에 뒤에. 어 내 방 들어간대. 아 이거 레전드. 나 팔 보다. 아. 아 미쳐버린다. 아. 엘리다 지켰어. 하게 되었습니다. 끝났는데? 끝나겠는데? 그쵸. 스캐다 이렇게 됐지? 지금 스캐다 이렇게 됐지? 아니 막을 수는 있나? 그니까 우리가 시야를 딸 때 같이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금 또 물린 거지. 어. 양 사이드로 들어왔는데 그거 다 물려.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 미드 밀면서 따라 그랬거든. 그대로 하자. 나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오케이. 네. 비가 나온다. 이거 용이랑 바로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가자 미드로 일단. 오케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일단 미드로 일단 가자. 일단 미드 좀.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 오케이. 급해. 오케이. 천천히 가자. 같이 기다렸다가. 자 가자. 라인이랑 같이. 갱플도 궁 없으면 그냥 오는 게 나을 것 같겠네. 그거 먹어 일단. 갱플 그거 먹어. 일단 라인 이거. 3라인도. 용 15초. 용 시야 잡아야 돼. 빵태 바텀. 자 용쪽으로 일단 선택하자. 이 카페 미정판에 숨막히는 공방전. 여기 갱플풍 언제야? 갱플풍 없으니까 아직 하지 말고 시간을 벌자. 시간을 벌자. 시간을 내 뒤에 있지 말고 내 앞에 있어. 제발 내 뒤에 있지마. 빵태 저기? 빵태 언니 공쓸 것 같아. 잠깐만 빠지고 나 블루 좀. 오케이 이거 치 리포 좀 리포. 리포 좀 이거 한태훈이 궁 쓸 것 같고 빨리 해야 되는데 선택하자. 어. 선택하자.
와 이게 데미지가 이게 와 이거 알고도 이렇게 당해야 되나? 뒤를 봤어야 됐나 이거? 요침이었나? 빨리 걸었어야 되나 봐요. 내가 오더가 잘못됐어. 빨리 걸고 싸움을 하는 게 갱플 공을 떨구고 빨리 걸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세트가 더 좋은 거 아니 이거는 CC가 좀 적어서 케인이 게임하기가 좀 좋지. 한타형 솔로신가? 해봐. 한타를 좀 치시네. 굿. 내가 좀 그냥 성장만 동호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괜히 아 이제 잘하네. 아 숨도 못 쉬었다 진짜. 시야 얼마나 잡았지? 아 근데 진짜 일단, 잘했는데 팀원들 다 일단 요번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여프님 여프님 뭔가 가봉 혼자 흥분해서 그, 몇 번을 던진 건지 시야에 관한 걸 좀 내려놓으세요. 아, 약간 시야 강박증. 지금 뭔가 뭐 죽을 때마다 시야 거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게임의 모든 걸 지금 시야 먹었어야 되는데 이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단 요거는 여푸님한테 중요한 거고 그 여푸님 혹시 이거 강화 스킬 개념 아시죠? 네, 그 음표 말하는 거죠. 네네, 이거 칸 채우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이거를 그 평소에 다니실 때 그 세 칸을 만들어 놓고 아 계속. 네. 왜냐면은 딱 만나서 싸울 때 강화 스킬을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오케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게?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지금 이 이게 뭐지? 이게 판테온은 지금 딜을 다 넣은 거예요. 이게 1레벨이고 가지고 있는 스킬을 넣었잖아요. 어. 봐야 되는구나. 네. 그쵸. 그러면은 탈지는 이제 웬만하면 얘한테 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남은 데미지는 얘가 넣는 거지 얘가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즈한테.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가 좀 더 빨리 오네. 여기가 보고 있었고 라인도 가지고 있었어서. 이거 잔악대가 아니라 엑스맨 컨텐츠인가요? 너무 티나요, 동순님. 일단 교전 일어난 거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호전적으로 했네요. 아 예, 호전적인 거는 상관없는데요. 호전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한 가지 컨셉을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숙지를 해야 하는 게 왜 옆에 한번 죽었네? 아까 그것도 다 봐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몸으로 가서 죽인다. 네. 보다는 얘네가 나를 죽이러 오기 와야 하기 때문에 죽인다로 바꾸시면은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지금 여기서 몸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끝까지 나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용 치고 있다가 우리 지금 용 치고 있죠? 그렇죠? 만약 얘네를 견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얘네한테 도끼를 쓰고 용한테 붙어 있으세요. 지금 우리 3대 2, 4대 2인데 지금 우리가 얘네한테 쫄아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게 사실 얘네도 들어오면 뒤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죽는 건데, 다시 말을 좀 쉽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진영 포지션적으로 유리하고, 쟤네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용을 먹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네가 들어올 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용을 딜을 하고 들어 큐만 던지고 그냥 계속 용을 그쵸? 치웠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딜을 하고, 어차피 우리 용한테 지금, 어차피 지금, 내내 쳐맞고 있죠, 그쵸? 어차피 용한테 맞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얘네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우리가 올라프 Q를 저게 던지고, 어그로 핑퐁 뭐, 같은 큰 세라핀 크로 Q를 던지고, 핑퐁인가요? 미포 E를 뿌리고,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은, 이지리를 포킹이 뭐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프가 지금 용 뒤로 숨어버리면 이지리를 포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용한테 맞고 있고, 이즈리얼은 때릴 사람이 없어. 그쵸? 아, 아주 쉬운 걸로, 우리가 왜 이즈리얼을 못 잡냐면은, 이즈리얼을 죽이러 들어가서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이즈리얼은 여러분 지가 빨려 걱정 들어와서 마세요. 죽어야지, 다음 판 우리가 똑같이 할 들어가면은 예정입니다.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 포함인데, 이따가 그 미대서 싸움도 그렇고 알려드릴 건데, 우리 5명 있죠? 5명 다 상황을,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정반 상황을 기동에게 레퍼드가 말한 내내 들어오는 정보로 충성했죠. 판단해요. 내 눈앞에 있는 정보 말고. 무슨 소린지 아세요? 쟤네 바텀 듀오 여기 있는데? 이 꼴? 도망이에요. 왜? 누군가 적군이 왔다는 정보를 들으니까 그걸 듣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잭맘이 독을 풀어놨네. 바텀 둘. 바로, 원딜만 바텀 보면 둘. 눈이 돌아가. 우리는 뭔데요? 이때도 약간 사실 약간 기다려준 것 같아요. 상대 합류를 사실상 예. 그렇게 됐어. 사실 이때 저희가 용을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용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바텀 듀오한테 용을 좀 빨리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네. 너블이랑 여프가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지 용이 늦게 빠졌어요. 늦게 빠진 것도 있고 저희는 용을 버스트할 생각이었는데 용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소모하고 합류하는 데좀 시간을 좀 버려가지고 애매해져서 저도 여기서 조금 확실하게 말을 못해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애매해졌어요 이제. 아좀 생각보다 용을 체력을 많이 못 뺐네? 이렇게 딱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팀이 지금 부족한 거는 내 눈앞에 있는 정보보다 흘러 들어오는 정보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두 명이 보이고 여기 뒤에 한 명이 있어. 그러면 어차피 3대 3 싸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자, 하자, 하자 이런 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왜냐면은 이거 싸울까? 할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봐. 이런 콜들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어떤 콜들이 나오냐면 누구 왔어요? 누구 움직여요? 누구 움직여요? 누구 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네클리님이 이악 물고 그냥 좀 해. 이런 느낌? 왜냐면은 내 눈앞에 있는 걸로 판단을 안 하고 남한테 판단을 맡겨버리고 상황을 그냥 정보로만 판단하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정보상으로는 누가 온대. 너무 다급해 쉬운 목소리가 거네, 지금. 너무 다급해 쉬운 거네. 목소리가 그럼 튀는 거야.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건 뭐야? 전쟁이야. 싸우고 있어. 지금 존내 싸우고 있어. 옆에서 친구들 다 뒤지고 있어. 근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 정보가 도망가래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냥 이게 상황을 브리핑하되 바텀 둘 그냥 용칠게 이런 식으로 하는. 네. 아 오면 때려. 네. 오면 견제 도망가지 마 이런 느낌. 네. 왜냐면은 제가 여기 팀 채팅에서도 적었었죠. 오브젝트를 한다는 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네. 싸우겠다는 거는 오면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이뻤던 이 삼각편대 이거 포기하는 순간 쟤들한테 게임이 너무 편해지죠. 어? 뭐지 쟤네? 이런 느낌. 네.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모르겠다 싸우자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죽는 거죠. 이거는 동숙님이 호전적이어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호전적이 돼 쟤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무식한 플레이를. 아 이게 약간 그 올라프가 도끼 던지고 약간 갈듯 말듯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신 거죠, 약간. 아니 이거는 방금 내가 진짜 무식한 게 한 거지. 이게 수적으로 앞서니까 그냥 계속 포킹 짜증나니까 그냥 물어서 죽여야 되겠다 다 했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박은 게 돼버린 거죠. 그냥 상대를 끌어들이는 게 맞았는데. 아 그리고 아마 이거 코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건데 이거 몸이 앞으로 이거 스킬 쿨 돌아가지고 스킬 맞추려고 나가신 거죠 여프님. 네네. 그 습관성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간다. 지금 이거 하면은 나성님이랑 그 누구지 달걀님이랑 잔디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판테온 그랩 요거 하시는 분들한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한번 실수 나오면은 바텀 라인정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거리 서포트를 가지고 있고 리시도 안 하는데 라인정까지 질 순 없어요. 아니 라인정 질 순 있지. 근데 이런 식으로 킬을 내주면 안 돼요. 아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나 죽여주세요. 지금 위치가 나 죽여주세요잖아요. 그쵸? 네. 이 두 명이 한 명을 때릴 수 있죠. 그쵸? 네. 이거 습관적으로 몸 나가는 거 스킬 맞추려고 습관적으로 몸 나가는 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네, 확실하게. 네. 오케이. 그리고 뭐 이거 이후에는 사실상 저는 그냥 그 이즈리얼 상대법을 몰라서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죽이려고 들어가서 죽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이런 것도 자 지금 뭐 정보들 뭐 누구 가요 막 하고 있어. 봐봐요. 여러분은 그 화면을 좀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봐요. 여기서 자 상황 반피 텔포 넘어와요. 그쵸? 지금 남아있는 상황은 딸피 셋 그리고 우리 풀피 둘 요런 느낌.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도 되는 느낌.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느낌. 여기서 올라프 한번 너무 잘 맞아줬고 여기까지 너무 좋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각 보면서 그쵸 너무 좋아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콜 같은 거 나오면은 한 마디 덮어주세요. 우리 이겨 할 수 있어.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때까지 계속 콜하고 불안감만 계속 올라가. 바텀 미아해요 누구 미아해요 뭐 누구 가요 이런 거 있잖아. 알았어 한 마디만 하면 돼요. 요때부터는 아마 우리가 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때부터 계속 한타 쳤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때 저희가 한타를 제대로 한 적은 없고 이때 이제 달렸어. 이때 근데 저희가 이때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셌는데 이때 우리가 엄청 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얌얌이 말을 좀 잘해줬던 게 4대4를 해도 이긴데 그래서 이 사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4대4 충분히 이길 각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실상 해기님이 스킬 너무 잘 써가지고 구도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늦게 넣고 이죽은 다 맞았어.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게 뭐지? 세트를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세트 스킬을 잘 모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세트한테 너무 많이 가요. 지금 보면은 뭐 핵인님이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다 맞아주러 갔어. 이거는 그냥 막 세트한테 W 스킬을 풀로 맞으려고 가는 느낌? 일직선으로 이쁘게 서줘 또.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뭔가 좀 절대 질 수 없는 한타는 맞았던 것 같고 좀 세트만 좀 저희가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질 거라고 절대 생각 못 했거든요. 더블로 다 맞고 맞을 수 있는 건 다 맞았네. 그래서 더블로 맞고 그리고 미포가 이즈랑 마주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여기서 혜기님이 땡겨가지고 아 이게 땡겨져서 이즈까지 맞았구나. 사실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너무 그림같이 나와가지고 저 한타는 그냥 녹았네? 말이 안 되게 들어갔어. 콤보가 나 오면서 보면서 깜짝 놀랐지. 제가 이지만 뭐 평타 한두 대라도 이거 그 드리블 하면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였는데 제가 끌려가지고 아니 그 포지션 저 중매가 저 중매가 좀 컸다. 세트 2 쓰면서 좀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이것만 아니면 세라핀도 스턴 안 걸리고 미포도 스턴 안 걸리고 이지궁에 긁힐 일도 없고. 근데 이거 스턴이 걸려가지고 와 너무 이쁘게 미친 한타였어 진짜. 와 진짜 그림 진짜 임롤했어 임롤. 여기서는 이게 좀 그거네. 해기님이랑 서포트 여푸님이랑 롱리들이 좀 한 방이 있네. 궁극기 한 방들이 한타에서 궁 와 아 잠깐만 좀만 더 볼게요. 피드백 할 거는 끝났는데 여기서 죽는 거 좀 보고 싶어. 애니비아 여기서 한번 죽고 세라피나 여기서 한번 죽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여기라면 맞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그거 여기 저희가 대화가 어땠냐면은 저 궁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좀 말을 좀 느리게 한 게 보이면 궁으로 걸어도 좋고 한타해도 좋은데 보이면 싸우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헷갈렸나 봐요. 동숙이가 그냥 달려 나갔고 동숙이가 가니까 얌얌이가 그냥 떨궜고 저 여기서 대정지가 왔어요. 약간 1분 남았는데 여기서 이별 한다고? 제가 여기서 대정 진짜 심하게 대정지가 왔어요. 또 갑자기 내가 말한 거에 그냥 가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대정지가 왔어요. 여기서 이게 그거죠. 들어오는 정보에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쵸. 제가 불필요한 말을 해가지고 혼선을 줬어. 아니요.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알았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더 벌어지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뭐 감만 잡으시게 대충 설명만 할게요. 네. 우리가 이즈리얼을 잡으러 들어가면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0%인데 왜냐면은 이즈리얼은 그냥 QWE 하면서 비전 타면 되니까 그냥 도망만 다니면은 우리 챔피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즈레어를 어떻게 잡냐? 우리가 용 같은 걸 쳐요. 네. 용 같은 걸 칠 때 이즈레어 내 팀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올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으로 덮는 거죠. 네. 여기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용을 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이쪽 길로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면은 여기서 얌얌님이 화약통 한번 탁탁 터트려주고 궁 떨궈주고 애니비아 덮고 세라핀 덮고 각이 아주 이쁘게 나오는 그쵸 요런 느낌.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애니비아 여기 암살자 위치에 기다리고 있다가 Q 맞추고 뭐 이런 느낌으로 덫을 놔야 돼요. 덫을 왜냐면 잡을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덫을 놔야지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개할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못 이겨요 그냥. 몰라 그러면. 이지리얼이 앞비전 타서 죽는 거 아니면 못 이겨요 우리는. 맞아요. 근데 오브젝트에선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매번 이런 조합을 할 것도 아니고 매번 이지리얼을 상대할 것도 아닌데 그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딱 우리 챔피언 보고 올라프 이지리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지리얼 100개로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챔피언 탑에서 아칼리, 카밀, 미드에서 아칼리,
가끔 사일러스 기타 등등 그럼, 암살자들 그럼 빼곤 저희, 없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면은 오브젝트에서 싸우는 걸로. 예. 예. 그거 빼곤 없어요. 덱으로 네. 들어가서 이즈리얼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은 제가 말씀드린 고 네 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내가 카밀. 써. 오브젝트에서 써야 돼. 예. 요 요거 이후에는 뭐 그냥 다 죽은 것 같고. 네. 잠깐만. 여 여푸님 잘린 것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아까 말한 길목에서는 아마 케인? 예, 예. 한테 잘린 거 맞아요. 까프! 어디였지?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아, 여기. 그래서 요번 게임도 정말 중요한 거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흘러오는 정보로 판단하지 않기 예, 오케이. 다음 네. 알겠습니다. 이즈 나오면 똑같이 도끼 던지면서 들어갈 가자. 예정. 응? 네. 오케이. 그냥 딱 보이는데 3대 4다. 뜨자. 3대 3이다. 뜨자. 나 아까 탑에서 4대 4도 솔직히 진짜 좋았어. 나 믿고 그냥 했어. 맞아 맞아.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상황이 그게 진짜 스킬 상대가 너무 잘 그랬던 거지. 어, 어 맞아. 잘 받아쳐서 그랬던 거지. 상담은 잘했으니까. 괜히 그 질 거라 생각하고 쫄지 말고 그냥 4대5도 4대4든 뭐 3대4든 공수기도 4대4든. 아까 뭐 카정 가서 죽기는 했지만 서, 그 순화랑 상대로 계속 찍었잖아. 잘한 거야. 그, 그렇게 해줘야 돼. 거에서 많이 굴러갔어. 예, 아까 기싸움도 있어. 계속 맞고 보자. 다니면 상대도 우리가 약한가 보다 해. 그냥 냅다 맞아, 찍어야 맞아. 돼. 잘하고 있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바텀님들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네, 라인전을 저희가 이겨야 되잖아요. 적어도 잘해야 네. 되잖아요. 네. 라인전을 질 때 손해를 볼 때 언제 바텀 라이너들이 손해를 보냐면 등을 보이면 손해를 봐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을 그려서 내가 상대팀 진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등을 보여서 나와야 되잖아요. 등을 보일 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1렙 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상대가 그냥 쭉 들어오는데 쭉 들어오는 걸 안 봤어요. 그냥 맵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즈리얼 오는 거 자체를.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맞고 손해를 보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만약에 상대팀이 이상하게 오는 걸 봤죠. 그러면은 쭉 빼요. 네. 일단 먼저 쭉 뺀 다음에 우리 팀 미니언이 있으니까 상대는 언젠가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돌아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거에 팀이 그냥 계속 싸운다. 돌다가 상대방이 어디 찌르면 반대쪽 파정 뛰고 아신 상담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등을 보이면 진다. 등을 보일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 조로의 마음가짐으로? 응? 네 그렇죠. 그거는 근데 라인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그 한타 구도도 마찬가지고 안당하게 하려고 연기한 거야. 내가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순간 거기선 그냥 올인을 하던지. 그치, 아, 참 이해했지? 그 방금 네, 같은 아, 네, 그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네네. 그 이제 저희는 그 세라핀이고 상대는 저거 판테온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판테온이 1렙 때 그렇게 앞에 있으면 저희가 경험치를 못 받는 상황이어도 그냥 쭉 뺐다가 말씀하신 아니요, 대로. 아니요. 그 미니언이 얼마나 센지를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 네네네. 그냥 영원히 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가 미니언을 뚫고 오잖아요. 내가 잘 큰 게 네. 아니야. 그러면은 한 번 빼요. 그냥 일단 뒤로 빼면은 얘가 타워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언젠가 얘는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 플레이들을 제가 플레이를 보여드릴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걸 많이 네. 하셨어요. 그걸 정말 많이 했어요. 라인전에서 이 보면 알 거예요. 지금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 게임에서 얼마나 그걸 많이 했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게 왜 딜교안 나온 이유는 여푸님이 이즈리얼 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냥 제가 보니까 화면상에서 이즈리얼 그냥 아예 놓쳤어요. 그 늦게 뺐고 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물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거를 보면은 어떤 얘긴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부터 판테온 움직임 잘 보시면 돼요. 스킬 돌고 선을 넘었다가 우리 팀 미니언 선 넘었다가 빠지고 아... 손해 보고 이쿨 돌았을 때
또 왔다가 끝까지 못 오니까 계속 딜교를 다음 쿨드도 한번 보세요. 빠질 때.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는 끝까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딜교 여러 번 엄청 많이 해서 라인전 끝내놨어요. 지금 라인전 두 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여푸님 죽기 전까지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매치업 자체는 그 원거리 대 근거리잖아요. 원거리 대 근거리면은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짤짤이만 하는 식으로 분발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에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뭘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게 상대팀 포션도 없고 성장 도모하면서 지금 미포는 포션도 두 개 다 들고 있고 이번에 한번 세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실수인데 스마트 키를 안 쓰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역시 문신인지 문서로 혼내주자. 안전하게 지금 그냥 최대 사거리잖아요. 또 올라프 잡았다고 이걸 굳이 맞추겠다고 스마트 키 안 쓰고 스킬 거리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앞에 탑을 찍는 거가 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지대 역할만 한다. 그냥 스마트 키를 한번 써보세요. 문기영 대가리를 박살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가 어? 내가 지지대로다가 지금 이게 우리 민기 근데 원거리 서포트는 이런 포지션이에요. 맞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조심할게 이제. 형 눈물 삼켜. 이게 제가 모든 매치업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실 거니까 하다 보면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만 아시면 그냥 돼요. 웬만하면은 우리 지금 라이너들 잘하니까 그냥 정글 먹으면서 그냥 스마트키는 확실히 쓰는 게 그런 생각으로. 네, 스마트키는 챔피언이 익숙하다면 웬만하면 쓰는 게 진짜 총 차이가 어느 정도 나던데 조금은 나지. 끄고 했어. 아니, 나 써요. 나도 원래 약간 채팅창을 꺼도 스마트키 안 사람 쓰는 사람 새끼면은 내가 범인인 걸 아니까. 그때부터 시무룩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염려도 이거 다시 보기 할 수 있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 다시 보기 할 수 있나 이거? 아니 잘한다 겐수. 아이고 갱플랭크 그거 뭐 세트 어깨 박히지도 않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솔킬 땄는데 이게. 저 해기님이 아니 그 몸짱이 센터에서 그냥 어깨로 그냥 밀어내던데 뭐 내가 공식을 찾았어. 이길 수 있는 공식을 한번 들어줄래? 솔직히 뭐 정수기는 스나랑이랑 했으니까 아니야 나는 미드탑을 아니. 등에 얹고 왼쪽 얌얌 오른쪽 민기형 내가 마치 센 척 깝쳤어 그거 좀 자중하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형 자중하고 나는 가잠이다 나는 가잠이다 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 자신을 좀 잘 알아야지. 응? 그냥 패스형 말 들어. 정글이나 돌면서 의견 제시. 민기 형, 우리 좀 센 거 같은데 용 한번 같이 먹어도 될까? 이런 식으로 결제하면 딱 민기 형이 어허 하고 짜져 있어 하면은 조용히 정글 돌고 그래. 용 한번 갈까 하면 용 가고. 이런. 형도 근데 주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어? 다 좋았는데 거의 뭐냐면 선 조치 후보 공개 아까 상대 레드 입이 들어가 있었거든. 나 들어가는 걸어가는 거 봤어. 근데 다 들어간 다음에 얘기하더라고. 와줄 수 있는지랑 자기 상황이 그때 벌어지니까 그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라인을 못 만들어. 미안해. 가면서 내가 하고 있고 난 싸울 마음으로 가는 거다. 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패스 체크만 하러 가는 건지를 알려주면 내가 맞출 수 있거든. 내가 좀 GOP에서 북괴군 만난 것 마냥 했지. 이제 좀 아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계속 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늘고 그래 잘하고 있어 진짜. 정신 차리자. 난 그게 훨씬 좋다고 봐. 오케이. 최대한 근데 오케이 좀 안정성 가미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자꾸 해봐야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맞아 봐야 돼. 잘하고 있어. 더블이 아래 위로. 지금 우유 올라왔어. 왜냐면은 우리 네. 미드탑 이렇게 강했구나. 진짜 가자미처럼 열심히 하면은 진짜 할 수 있겠구나. 고마워. 우리 팀 너무 잘한다. 나 열심히 할게 진짜. 아 진짜 압살을 했는데 진짜 씨. 여포님 올라오시고 잘해보자. 넹 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말하냐고. 아 크크 바텀도 그 의기소침한 거 아니지? 저기 상대 그 류재용 씨야. 아, 저요. 류재용 씨야. 응?
아, 바텀 얘기를 많이 무슨 이겨. 말이 안 돼. 실수 안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진짜로. 아우야, 그런 우혁. 그런 우혁 좋아. 잘해 주고 있어. 그리고 미안한 게 너부리가 얘기를 더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내가 말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싸움 날 때 바텀 상대 바텀 먼저 왔잖아. 네. 그 가면은 말해 줬을 거야, 아마. 그지? 네. 근데 이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잘 더 잘 들어볼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괜찮아. 진짜로. 연습하는 거잖아. 네. 한타 나도 시원하게 그냥 원딜. 원딜은 자신감이 필요해. 죽어도 돼. 한동축보다 덜 죽을 거잖아. 일단 이즈리얼 하죠. 진짜로 원딜이 한동축보다 죽으면 안 돼.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즈리얼 밴? 이즈리얼? 너구라 그럼 말 편하게 하고. 어 뭐야? 네네네. 어 재용님이 나가셨는데? 말 좀 존댓말 하는. 말 편하게 하는 게 내란이. 아 그래. 마치 되게 나는 뻔뻔한 개새끼고 너는 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 그래 임마 잘하자. 네 잘하자 좀. 네 좀 말 편하게 하고. 어? 야 그리고 비싼 애기. 시작하죠. 비싼 애기. 고. 성태야. 에? 너 비싼 애기. 아니 난 정글 애기. 애기님 자존심 상하시겠다. 애기님 스킬 넣는 거 보니까 잘 하시네. 세트. 이즈리얼 밴. 아 예. 근데 이즈리얼 밴. 세트가. 아 맞네. 애기님한테 세트. 실례네. 세트 밴 할까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어? 팀을 위해서라면. 저 자존심 못 믿어. 진심 치겠습니다. 세트 밴 하시죠? 네. 아, 해요? 네, 세트 밴 가시죠. 다른 거 뭐 배날 거 좀 부들부들 판테온도 됐어. 감독님 판테온도 세긴 했어요. 판테온 배나가요. 판테온 저는 판테온 맞아. 판테온 서포트에 또 판테온 네. 좀 우리가 뺏어오는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판테온. 판테온 안 하면 레오나 할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근데 판테는 그 로밍의 차이가 좀 크긴 해요. 제가 궁으로 가면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아 아니 이건 팀을 위한 거니까 팀. 적으로 세트가 골치 아프네. 아니 저게 애니비아 벤 하겠지? 할 것 같긴 한데. 뱅플 벤 하세요. 뱅플 벤 안 하시면은 애니비아 벤 할 것 같은데. 뱅플. 근데 이거 미드 벤이 그러면. 뱅플 벤. 아니 성태야 그 다음 걸로 역시 벤. 올라프 좀 벤. 이거 올라프요? 네 이거 가능하면 중에서 미드로 머리 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제발. 심각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막벤 뭐 할까요? 이거 조이 정도만 벤 할까요? 어 그분은 어떻게? 네. 아 그분도 살아 있구나. 아 그러면은 미드를 다 풀고 그냥 그분을 벤 하죠. 그분 네. 오케이. 네. 근데 조이 풀어도 되나? 아 우리 뭐. 미드 보니까 우리 미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민규 형. 그건 맞지. 우리 형. 그건 맞더라고요. 우리 형인데. 조이는 잘하시던데. 그리고 저기도 그 민규 형 모스트 한번 살려줬으니까 민규 형도 한번 살려주는 느낌으로. 그럼 그렇지 진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조이를 뺏어버리든가. 어? 어떤 거야? 뭘 뺏어? 조이를 할까요? 조이를 그냥 뺏어버리면 되죠. 조이 돼요? 뺏어요? 네 돼요. 네, 돼. 뺏어버려? 와우. 근데 이거 민경 선택 조이는 얼마 만이야 이게? 민경 아까 조이 솔랭 하더라고. 아니 원래 30 이상은 조이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아 조이는 뇌지컬 챔플. 조이는 뇌지컬 챔플. 약간 금지법 이런 거 없나? 조이는? 어이! 아니 우리 형한테 우리 민경 믿어. 우리 민경 믿어. 있어요. 아니, 이거 있어요. 어디서? 진짜 말 깝치지 마. 어? 진짜 말파? 탄말파. 오 올라프를 배웠네. 와 올라프? 와 짠난구만. 저는 봉숙님 캐릭터가 지금 아마 헤카림 밖에는 상대할 게 없을 거예요. 올라프는 차라리 좀 세주를. 그게 너무 빡세가지고 만나면은 뒤지는 매체가. 자신이 없어서. 아 그러면 세주 하시죠. 예, 차라리 이거를 셔틀을. 세주를 들고 차라리 난입을 드세요 그러면은. 아 난입이요. 예 여진 들지 화공, 말고. 화공 그 룬을. 예. 고.
요번 판은 말판데 탑 뽑아 버릴까요? 머리? 뭐 할까요? 상대 말파 나왔거든요. 다리? 아, 제가 지금 제 픽이에요? 네, 탑. 다리? 네. 너무 급박한데. 아, 헤카림 했으면 어? 아, 다리 좋아요, 지금. 지금 우리 조합이랑 상대가 올라프 나와 있어 가지고 모데카이저가 말파이트 상대로 좋은데 모데카이저는 올라프한테 약하고 그러면은 탑 정글 둘 다 잡을 수 있는 거. 그럼 다리우스가 압박감 좀 많이 줄 수 있죠. 그리고 잔디님이 좀 근거리 서포트 연습하는 것 같은데 어? 원거리 서포트 됐네? 어? 이러면 우리도 원거리로? 아 근데 저분이 저 잔디님이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 그때 보니까 전적. 근데 잔디님이 원거리 서포트 하시면은 그 이분도 몸이 많이 앞으로 쏠려요. 저희가 레오나 이런 거 판테온 이런 거 배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님? 네 저기 여기 세라핀 나와 있어요. 미드로 아 미드로 하는 거 세라핀이야? 아니 몰라서요 제가 미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잔디가 세라핀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갑자기 세라핀 요즘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시던데. 미드 세라핀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이 안. 그러면은 딜이 안 나와서 세라핀 미드는 올벤 할까요? 이거 살짝. 미포만 변할까요? 미포만 없이 갈까요? 어. 미포. 저쪽 덮는 공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원딜은 다 줘도 될 것 같고. 선생님 근데 이제 난입 맞죠? 저 좀 무서워서. 나 이게 그 여진을 어차피 못 터트리세요. 아 한타 때도 그렇고. 올라프 상대로 어차피 여진을 못 써요. 아 이게 어차피. 그래서 그냥 W 타고 평타 쓰고 난입 터지면 슬로 안 걸리니까 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남은 거를 혹시 몰라서 미드벤 하나 갑니다. 역배. 미드 킨드? 아 별론가? 킨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킨드 할까요? 킨드? 네. 킨드. 어? 이거 세라핀 가져가고 모르가나 변했으면은 아무래도 스웨인은 사거리가 좀 많이 딸릴 것 같거든요 세라핀한테. 네. 네 그래서 스웨인 좀 위험한 픽일 것 같아서 차라리 약간 룰루나 이런 거 시팅해주는 걸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일단 때려야 되나? 일단 원딜 픽이 뭐죠? 원딜 픽? 애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애쉬.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이즈리얼 되지 않나요? 배내긴 했지만. 네네 돼요. 아, 고려하고 있어요. 가져오거든요. 아직? 아 조이를 자르고. 저 픽에서 진 세라핀이면 뭐가 나을라나 좀? 느낌은 룰루인데. 네. 스웨인 한 번 더 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웨인 일단 시키는 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말파라서 애쉬가 탈리아 나올 줄 알았다. 미드 탈리아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말파가 제국 애쉬한테 궁 박으면은 큰 이득은 아니야. 어차피 DPS의 시간이라서. 딜은 사실 그 우리 솔로 두 명이랑 솔로 두 명이 넣는 느낌? 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솔킬각 잘 안 나오면 텔 드셔도 돼요. 아 약간 텔이 없으니까 약간 좀 후반에 약간 좀 힘들다 그때. 에 유치아 들어가지고 솔킬각 딱히 나오는 거 아니면은 에 텔 드셔도 좋죠. 아 유치아 들게요. 오케이 확인. 아 유저 어떡해요. 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 정신 차려. 근데 애기님이야. 화이팅! 하나! 화이팅 한번 가자. 화이팅! 화이팅! 라! 하! 자! 이겼어. 와 기합 좋아. 기합 좋았다. 밑에 집에서 올라와. 올라와.
밑에 집에서 올라와도 선아랑님보다 안 무서울 것 같긴 해. 저분 좀 올라가셨네. 아, 게임 물 드셨네. 그 뭐지? 이거 아까 누나 내가 그 바텀에 솔 있을 때 내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어? 말파가 소자. 소자 드나 보네. 그런 거 내가 올라가라 하면 그냥 미드 쪽으로 그냥 아예 붙어. 소자 말파인데? 오케이 오케이. 소품 말파로 들고 있나? 편입된 그냥 바로 내가 뭐지? 올라갈게. 그러면? 아니 이게 소자가 솔라인 쓰는데 이게 왜? 그 어? 뭔데 이게? 뭐지? 착취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착취 아닌가? 뭐지 왜 소자를? 아니 잠깐만. 아니. 성태야 진짜요? 잘해보자. 올라프랑 리겜. 같이 뭐 연기하려고 그런 거야? 리겜? 리겜 아닐까요? 리겜 아닐까요? 성태야 나 블루 좀 쳐줄 수 있나? 나 좀 도망다녀야 되거든 올라프 상대로. 아닌데? 초반에? 나 스간 좀 가야 되는데? 어? 아 형 다리우스한테 리쉬해달라고 아니야 지금 놀이, 이게 놀이실은 좀 버거운데. 도망가게 될지 아닐지는 내가 미드라인 전 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아 오케이. 근데 일단은 도는 대로 돌고 내가 밀어서 초반에 올라프가 들어오지 못하게 라인을 밀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근데 놀이실 갈 거라서 계속 그 스치받은 대로 가야 되거든? 아 리쉬해줄 수 있어 부르면. 우리 1레벨 멍 때렸다 이거 안 봤다 그 막 여기는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나 늦게 갔다. 내가 리쉬해줄게. 내가 리쉬해줄게. 어, 나 집 가서 렌즈로 좀 바꿔올게. 근데 바텀뷰 이번에는 리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주라. 이거는 세준은 리쉬해서 먹어야 돼. 아이 뭐야 뭐, 이거 나 블루 아, 네? 아, 근데 여기 와드 했거든 올라프가? 레드 먹을 거야? 어, 아 블루 먹.. 어? 나 블루 먹을게. 블루 먹을게. 아, 레드 먹고 리쉬 받아. 진짜 아, 동수가 이거 레드 먹고 리쉬 받아. 아, 그래야 멀쩡하게 배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레드 먹어. 일단은 오더내로. 폭하는 자비가 없어. 괜찮아. 올라온다. 늪배온다. 아 이거 텔리아까지 같이 간 거라. 나 그러면은 저쪽 레드로 갈게. 아 잘했는데 이거. W 큰일 났는데 이거. 우린 라인 복귀하자. 조심. 레드로 바로 뛰려나? 밑으로 밑으로. 돌격하라. 바로 바꾸는 거. 어차피 레벨 똑같아. 응? 날 상대할 수 없을까? 어? 아 뭐야? 아 이래 뺏기겠다. 이래 좀 우리가 좀 늦겠다. 아. 멧돼지 먹잇감들이. 난 여기 가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거리가 긴 게 특성인가? 올라프? 어 나 좀 위험한데 이거 잠깐만 빠질 수 있어. 성태 니 빠질 어 좀만 도와줘 성태야. 이거 세라핀 몸 쏠린다. 나 스킬 없어. 빼야 돼 빼야 돼. 봐도 돼? 오케이 오케이 몸 쏠린데 내가 뚫어볼게. 좀 신중하게. 나 올라가고 있어.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몸 쏠진 않는다고. 나왔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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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 나이스. 여기까지. 나 스택 유지야. 나 스택 유지야. 때려. 오늘 배가 고픈 모양이야. 못 잡았나? 풀생 유지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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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고 너무 좋았다. 아니, 왜, 아, 안 빼야 되는 거 같은데. 아, 깝깝다. 이거 빼지 말지. 프렐리오드는 저기 불 다 빠졌어. 미드 점을 타. 오케이. 싹 다 빠졌어. 싹 다. 발군. 무리하면서 들어오는 것만 봤어보다. 아, 방금이 그런 거였어. 난 조금 더 점막을 더 과감하게 했었는데. 올라프 전멸 썼어 안 썼어? 썼어요. 다 썼어. 오케이. 그러면 다 어느 정도 8분이라고 생각하자. 8분 30초. 오케이. 나랑 똑같이 돌아. 우리 그냥 똑같이 미드탑이랑 같이 돈다고 생각하면 돼. 고분고분할 거라 기대하지 마. 올라프 풀끼리 회식을 해. 동선 어디에요? 맺힐 수 있어요? 정글 쪽에 레드 쪽에도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아 블루 쪽에 네. 블루 쪽에.
동숙이가 그거 콜해도 돼. 어,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올라프 블루 먹고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돼. 나 다 먹었어. 나 그냥 위에 캠프. 오케이 나이스. 어. 올라프 시간 버리는 거야. 천천히 하면 돼. 어,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어 뭐야? 어 탈리아카. 아 미안 콜을 안 했네. 잡아봐. 아 못 잡아 못 잡아. 아 까비. 아 나 이거 미안해. 콜을 안 했네. 아니 나 정글인 줄 알았어 탈리아. 아니 이거 와 이걸 건다고? 아 나 그리고 구원이어가지고 내가 다 커버갈게. 이거 먹을게 성태야. 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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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다. 이것도 안 먹었던 것 같아. 그 라인 안 먹으면은 누군가는 먹어야 돼. 어어 방금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싸울만 했어 방금은. 응응 나 근데 전화 떴어 일단. 방금 너무 잘했어 진짜. 그 바텀 내가 콜 했는데 가라고 했으면 그 내가 구원이었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나봐.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닥에 또 그 초록 색깔 깔리거든? 그때 그거 가져온 거. 아 구원 나 구원이 왜 나오나 했는데. 아 어 그 들어가서 평타되면 아마 나 이거 난 뺄게. 미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저 원래 길어서 막 피하기 힘들어. 아 맞다 우리 구원. 어 올라프 간다 형태야. 올라프 간다. 나 뒤에 볼 수는 있거든? 아직 거야? 랩차 나오고 지금. 어. 아니야 동숙이는 6렙까지 커버하지 말고 레벨업만 해. 오케이 존나 맛있고 랩 또나? 6렙 아마 저쪽 위에 돌 그 거북이 먹고 있거든? 볼래? 너무 선화랑에 쫄지 말고 레벨업 하면 우리가 훨씬 좋으니까. 오케이. 어차피 탈리아 맞어. 아 너무 잘 맞았어 진짜. 이거 탈리아 맞다 갔어? 탈리아 맞어? 탈리아 갔어? 왜 잘 흘렸다 나이스. 진 아깝다. 아 너무 잘 받았어 나이스. 올라프 미드. 아 평타 안돼. 괜찮아. 와 나이스 바텀 잘 흘렸다 나이스. 평타 안돼 너무 아깝다. 근데 무리하다가 다 죽을까봐. 어 맞았는데? 어? 제라핀 혼자. 아, 오케이. 탈리아 근데 돌아다닌 만큼 망했어 CS. 오케이. 나도 망했네. 나보다 탈리아 착각해. 나도 갈게 집. 탑에 가거나 집인데 내 생각엔 집이야. 일단 한번 빠져줘 탑. 지금 밀어 밀자. 밀고 우리도 그러면은 아 너 지켰다지. 이거 막타로 비게이브 넣을 거야. 막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망했어. 아 애매하네. 여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으면 빨리 밀어야 돼. 옆구가 딜 해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스킬 쓰고 밀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경. 그냥 다 쓰고 밀고 나 집 가서 템 좀 빨리 사올게. 킹화랑. 오케이 좋아. 쭉 빠지면 돼 이제. 오케이 나 맞아 거 뺄게. 올라가 어디 있나요? 죽어. 나 6렙 찍었어. 6렙 찍었으면 탑 까지 말고 미드나 미드 스펠 빼줘도 좋거든? 오케이 오케이. 딴 라인 가는 거보다 미드 아예 죽여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탑 간다! 탑 간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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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아 탑이다. 어 나이스. 뒤 가서 헤르메스 사와야겠다. 탈리아 여기. 탈리아 다시 미드. 이거 전력만 안 준다 생각할까? 그러니까. 챙길 수 없지. 이게 낫겠어. 왔다리가 다리. 조심. 그거 나 뒤에 가는 중. 올라프 바텀. 오케이. 아 미안 내가 다 맞았다. 말파지 탈 조심. 아 까비 올라프 풀 빠졌어요. 아 이거 다 맞았다. 뭐하냐. 미안. 말파 집 갔는데 탈 조심해요. 탈 수도 있어요. 용까지 치고 왔거든? 용 챙기는 것 같아 용. 오케이. 전령 가! 전령? 어 네. 전령 가 미드 딸피. 올라프 바텀이었다 진짜. 여기 피카 하나 지울게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거 다 올라왔다? 미드? 이거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깝다. 미드 노플. 전력 나이스. 용 안 먹었네. 내가 와드 하나 해볼게. 숨지 않겠어. 미드 노플이야. 미드 클린즈도 빠졌거든.
공 안 먹고 미즈. 아 오케이, 탑은 안 가도 탑 투자하지 마. 아, 어, 전령 해. 좋아. 아니 나 선택한 거 괜찮아 해. 어 정글 용에 있어 지금. 정글? 오케이. 선임 병 해버렸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아니야 진짜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내가 다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그 레드 있나? 어 여기 말파. 그거 마드 박혔거든? 이거 만약에 탈리아 오면 탈리아 궁 박아. 탈리아 아무것도 없어. 박아! 나도 그쪽 가는 중. 나 유치할 피고 달리는 중. 말파 공 잡아. 바비 나 빠졌어. 저부터 잡을게. 어? 아씨 아깝다. 나 그냥 빠졌어. 여기 핑와요? 올라파 안 보여. 오케이. 뭐 4탄화 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아깝다. 저것도 걸었으면 잡았겠다 내가. 좀 시간이 되는데? 라인 먹으러 오는 거야. 이거 말파 끊어. 말파 끊어. 말파 끊어. 끊어. 형 와봐요. 궁 조심. 이거 궁 조심해. 올라파 안 보여. 여기서 궁이 바랄 것 같아. 아 되나? 안 돼. 때려? 아니야. 내가 콜을 못했어. 내가 말을 했어야 됐어. 왜 안 보여? 아니 나도 오케이. 보고 간 건데. 이거 지워. 그래도 지워. 아, 지워. 어 탈리아. 뭐가 되니까 그냥 밀어줘요. 뭐가 되니까 밀어줘요. 나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침착해봐. 아 써보자. 나도 가. 자 해봐. 침착 되니까. 올라 되는 거 되는 거. 최대한 되는 거야. 오케이 나 지금 올라프 지금 언제 돌아? 뺐어. 올라프 빠지고 있어. 올라프 뒤로 와. 올라프 뒤로 와. 어 되는 거. 평타 때려 평타 되는 거야. 옆에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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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그래 먼저 돌아. 그래. 어 올라프가 아까 나 따라왔었어. 시간을 말해줘 시간을. 미드 가셈. 미드 라인 좋다. 우리 말이 안 들린다. 너구라 너 말이 미쳐도 안 들렸어. 아이. 그래 시간을 알려줘야 내가 궁으로 연결할 수 있어. 그 먼저 쓰지 마. 나 궁 있잖아. 오 오케이. 그럼 좀 가까이 왔을 때 나 그래 있어 지금. 나 정글 돌게. 나 궁 연기하면 어, 죽일 수 있어. 그러면은 그래 끌고 내가 그냥 궁 켜서 확실히 잡을게. 올라프 우리 정도. 이런 거. 이거 박아도 돼. 동포가 옆에서. 여기 올라프 있어 형. 올라프. 올라프 여기 있어. 올라프. 아 올라프 콜. 올라프 잡아. 내 땡길게. 걱정 안 마. 잡아. 궁 던져버려. 나이스. 아, 잡았어. 나이스. 아니야 탑이나 먹을 걸. 그만 떠들. 나이스 커버. 다음 회 또 찍으면 돼. 나이스. 그 풀스겐 너무 아까웠어. 내가 막을게. 내가 일단 그냥 막. 나 집합 집탑 한번 가질게. 캐볼방 꼭. 야 밥좀 주워. 까비. 아 나도 아깝다. 까비. 아깝다. 여기 앞으로 가봐. 오케이, 나 많아 없어. 와드 아니야 여기? 몰라? 킬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 와드야. 핑아 여기는 핑아야? 이 정도는 할애할 수 있어. 침착해 건들지 마. 아! 아 되나? 까비. 아 그거 안 쳤으면 내 걸 죽었어. 어프야. 그게 아 미안 내가 보이 그 스킬을 잘 몰라가지고 미안. 오케이 천천히. 아 무조건 연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 미안. 오케이 확인한 게 다음에 하면 돼. 이거 내가 이제 재우면 기다렸다가 혹은 재웠을 때 바인딩. 아유 미안해. 그 아니야 모를 수 있어. 나도 아까 판테온 몰랐어. 똑같아 괜찮아. 어 처음 봐. 미안. 근데 실버에 조이가 잘 안 나와. 이해 해줘야 돼. 오케이. 내가 현지인이라 그래. 그래한 사람 없어 실버에. 브레스 물어. 어? 탈리아다. 어 탈리아타. 어 콜 안 했다 미안해. 이미? 살 것 같아. 아이스. 동수가 미드 좀. 어. 그거 다 먹고 할 거 다 해. 어 나 다 있어 다 있어. 용인 손님 나 어떻게 할래? 어. 탈리아도 없어도. 어 나. 일단 오고. 여기나 미드 갈게. 동수가 그 늦었으면 그냥 미드. 오케이. 아 이거 숨어봐. 탈리아 올 거야. 아니면 상대 카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다려봐. 오케이. 나 궁도 있어. 나랑 탑으로 같이 움직이자. 일로 와봐. 오케이. 탑으로 가. 당연한 때까지. 이번 용은 그러면은 탈리아 미드. 이번 용 어떻게 할래? 줘야 되나?
이거 먹어 동수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나 지금 다이브 칠 것 같아? 어디 출마? 마톤 조심해. 탑 민다. 나이스! 탑 밀어 타. 버티고 있긴 한데. 아니야 태랑 버텨볼게. 아 그냥 탑 밀어 타. 사람이 죽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탑 밀어 타. 성태야 가자. 그 저 죽는 거 관심 가지 말고 탑해. 오케이. 부모 없긴 한데 무기는 써버리지 못하고 죽겠다는 걸. 네네네네 빠져 어 나이스 나이스 용은 주고 주니까 이거라도 따야 돼. 어 용 주니까 잘했어. 어. 위에 레드 나오는 것까지 먹어 동수가. 어 오케이 상대 정글까지 싹 털자. 난 폭탄의 힘으로 태어난 하나 더 밀게 없으니까. 어어 여기 조이. 어? 아니 저 탈리아 나 빠졌어. 레드 쪽 보고 있었어. 맞아. 나 빠졌어. 나 많아. 어어 풀 썼어. 풀 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몰라. 아 못 빠져 이거는 못 빠져. 올라가면 돼. 하톤 둘 다 없어. 나 올라간다. 탈리아는 그냥 집 갔나 보네. 니콜 탔나 보네. 이거는 내 콜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 동수아 미안해.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쏘리. 아 저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전령 쪽 와드 좀 해볼게. 아 근데 올라프 있어서 좀 빼자. 스테라기다. 탈리아도 풀 썼어. 오케이. 전령 먹고 있나 보다. 근데 우리 바텀에 애쉬 있어서 어 빠져붙어. 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다음 궁 탈리아한테 박으면 필킬. 오케이 세주고 탈리아 노플 집 한번 끊고 전령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오케이 오케이. 아 하지 말자 뒤에 안 보여. 탈리아 바텀 여기 애쉬가 미드로 올래? 네 날카로운 선거님 맛 좀 보실까? 잔디님 잘하는데? 할 것만 딱 하네. 올라프 위쪽이야. 죽어! 아씨 보였어? 자폴 쪽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쪽 들어올 수도 있거든? 위쪽 거기 캠프? 탈리아 바텀? 아 여기 올라프 오케이 보였음. 이게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거든? 악어는 스플릿하고 삼류가 나보다 악어가 빠를 수 있어.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동수가 이거 블루까지 다 먹어. 어 나 시야 충전 좀 해서 갈게. 필요한가? 가야겠다. 바텀 아래쪽 고민했어요? 바텀 비게이브를 먹을게.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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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잘해봐.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여기 시야 없어 시야 없어. 어 저기 미드 깠다. 어 나이스 미드 깠다. 미드 불륜 깠다. 갈게. 저 궁만대요 궁만대. 타워 줘야 돼? 저 궁만대요.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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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막아주고 밀려 이거? 잡히 밀려? 이거 다음 거 막자고. 오케이 이거 한번 덜어봐. 아 아깝다 이거. 어? 뭐야 이거? 싸우자. 나 피 없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두분들 말파 궁 조심해. 빨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파 궁 조심해. 이거 텔 뺐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라인 막자 라인. 오케이. 바텀이 전투 불능해요. 야 올라프. 우리 지금 올라프랑 탈리아. 오케이. 이거 레드 쪽 시야 뚫어야 되는데. 들어간다. 시야 급한 거 아니니까 옆부 시야 천천히 따. 같이 가자. 나 멀리 안 나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말파궁 맞아. 아, 미안해. 말파궁 맞았어? 어 말파궁 맞았어. 말파궁 빠졌어. 어 그래. 괜찮아. 안 되는데. 얘기하는 뷰. 비틀구나. 시야 급하게 딸 필요가 없어 방금은. 알파 궁어 공수가 어어 악어가 웃고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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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긴장해야 돼. 조심하게 조심하게.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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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얼마 안 남았어. 어 이거 미드 이거 2차 피가 얼마 없어서 그렇게 잘 못 컸는데 포트가 아예 안 나왔는데. 남의 등주에 탈리아 숨지 않겠어. 탈리아 약해. 탈리아는 지금 딜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너무 세다고 막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면전 하잖아 절대 안 줘. 오케이 미드 밀고 이거 우리 용...
50초야? 어, 이쪽 이제 밀면서. 어, 오케이, 미드 쪽으로 가서 한쪽으로 진입. 아, 없다. 같이 조이 있을 때. 미드 같이 밀면 돼. 미드 같이. 어, 조이 있을 때. 여기 아직 집 안 갔으니까. 뭘 왜 가는? 그 동쪽이 적극적으로 해도 돼. 오케이. 너 그냥 죽어도 우리가 이김. 오케이. 같이 쉬어. 원딜이나 미드가 까불면 그냥 박아버려. 오케이. 어, 나도 거기 말 안 하고 해도 돼. 맞출게. 18초야, 18초. 나 바탕 밀고 올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바로 하자, 바로 하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오는 거 박아 찌는 거. 애쉬 궁도 말하고 박지 마. 그냥 박아도 돼. 보이면 박아, 네네. 그냥. 여기 있다가 다 맞는 거 아니지? 미드 한번 밀고?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나이스! 밑에 봐줘, 밑에! 밑에! 침착해! 어이구! 어? 나 뭐하냐? 아, 이따. 야, 해줘, 해줘! 보여줘! 빨리! 돌려! 아, 나이스! 아, 아 이거!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궁을 앞으로 아, 썼어. 너무 과투자 했나 봐. 아, 나도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빨리 터뜨렸다. 아, 얄밉다. 돌아가지고. 아, 이거 좀 차네. 이거 방금 진투 했을 때 좀 컸던 것 같아. 없을 때 궁 다 노려볼게요. 오케이. 아니야, 우리가 한 맞춰서 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자.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 못한 거는 너무 또 아, 앞서 나갔어.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용 앞에 어차피 오잖아.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 언덕에 오는 말파가 의식이 안 돼. 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쏘면 더 좋아. 오케이. 정보가 너무 없어. 오케이? 이거 우리 바른쪽 마들 이따가 좀 오케이. 같이 잡자. 아, 내가 왔다 갈게. 우리 오늘 배가 고픈 모양이야. 자, 미드를 나가자. 그러니까 바론이나 용샤를 먹기 전에 미드를 나가. 미드를. 미드. 애쉬도 미드로 와. 나는 여기 사이드만 와서 할게. 진영. 탈리아 바텀. 프렐리오드는 내 것. 애쉬 궁 쏴봐. 탈리아 바텀. 아, 좋군. 까비. 진짜. 오케이, 까비. 이 시도 좋아. 탈리아 가는 거 조심. 응? 나보다 빨라. 금방 돌아요. 오케이, 애쉬 미드 먹고. 올라 내려오나? 올라 다리우스 바텀 먹고. 내가 탑 먹고. 지금 멀리 나가는데? 죽어! 오, 떡국이야. 어, 바텀 본다, 이거. 어, 바텀 본다. 이거 리시 좀. 어, 리시 줄게. 아니, 이거 다른쪽. 바론쪽 치아 지금 잡을게. 네, 바론쪽 괜찮아. 응. 아니, 올라프가 바텀이야, 올라프. 오케이. 아, 다 썼네. 말파 잡으려고 하지 마. 말파가 잡혀주는 거면 올라프 있는 거야. 오케이. 아, 탈리아! 미드? 애쉬 쪽. 조심. 살았어? 까비. 아니, 바텀 줄게. 더블이는 이거 계속 기억하면 돼. 원딜 할 때 이게 제일 많거든. 야, 지금 하는 거 뭐야 이거? 커튼 콜.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와든데 얘네 이거? 바로 치면 올라갈게. 응? 나 밑으로 좀 뺄게. 우리 여기 다 있다. 찾는 거다. 이러서 맞당. 오케이. 오케이. 죽어도 안 가는데? 밀어 계속 밀어. 말파 계속 밀어. 아, 예, 다리 계속 밀어. 동수가 이거 가자. 어. 나 근데 공 쐈어.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어. 나 약함 따위 용서하지 않겠어. 맛있게 나. 들이대면 박아버려 궁. 야, 내가 올라 본다. 빼야 돼. 나 궁 없어. 아까 썼어. 탈리아 바텀 오는데? 궁 30초. 아, 오케이, 궁이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탈리아 바텀 오는데? 얘들 안 보인다. 블럭도 안 보고.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어. 어? 궁 20초. 여기 언덕샷 주면 안 되거든? 지워졌어. 다시 나와서 충전할게. 나 이것만 주라. 네네. 먹어. 나머지는 먹어. 그 레드 먹어, 레드.
제가요? 먹어. 어, 카이! 용이 1분. 이게 나오고요. 나 그럼 집 갔다가 피가서 올게. 이거 주면은? 이거 주면 4용이야. 나 집 갔다 피가서 올게. 집 갔다 와야 돼 지금. 오케이, 집 갔다 정글이랑 갈렴 갈렴 가야 돼. 제일 좋은 건 미드에서 애쉬가 궁을 쏴서 진 머리에 박고 진 자르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진이 사실 지금 지금 개건방진 거야. 지금 빨리 이거 저 한번 끊어줘야 되거든? 진 아니면 세라핀이라도. 네, 돌풍이 미드 서면 그냥 박아. 오케이. 애쉬 궁부터 해보고. 네네. 일단 박을까요? 돌풍이긴 한데? 일단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야. 네, 올라프 뒤로 온다. 야,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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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거 어때요? 야, 그 궁은 아니지. 아, 오케이. 왜냐면 제가 아니야. 답을 설명할게. 설명도 줄게. 아이씨 뭐야. 아, 뭐야. 아, 나 미치겠다. 기다려 왔나? 갈파. 아, 이게 올라프 하나에 맡겨가지고 이게 너무 갈라졌다. 아니 이게 우리가 급할 게 없는 게 올라프 궁만 빼면 되잖아. 올라프 궁이 상태에 누적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블이 궁은 안 쓰는 게 나아. 어차피 써봐야 0.1초 만에 풀려. 그리고 내 거 수면에 궁을 쓰게 되어 있거든? 저기 바로 먹는 거 같아요. 이해했지? 올라프한테는 궁 쓰는 거 아니야? 바로 용으로 뛸까? 네. 용도 치는 거 같은데 말파가? 둘 다 먹고 있어. 진이랑 욕만 먼저 먹나? 진이면은 여기 욕만 먼저 먹나? 저는 한번 북한대 캐니언처럼 하는 걸 바라는 거 같다. 채팅창 보라지 보면 크크크. 일단 가보자. 여기 근데 집 갔다가 지금 집 안 갔네? 다 먹었어. 다른 거 같이 먹었네. 갔다 먹을게. 저 정리하러 가야 될 듯? 이거 멀리 못 나가서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원딜 죽는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상대 조합이 세니까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전속력으로 죽으라. 버티고 싸워. 미드에 보이고 올라프도 포카는 자비가 일단 포킹하다가 동숙이 궁 우선순위는 진, 탈리아, 세라핀. 이거는 똑같아. 애쉬도 나가겠다. 바론이랑 파괴되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당신 눈도 알리지 않아. 자신감 있게 파이팅. 이거 박아도 돼. 박아 애쉬군 박아. 잡아. 나 후들라가 지금.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안 맞네. 이게 미치겠네. 위에 얘들 너무 많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 못 지켰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올라프도 짧아가지고 사람 때문에. 아 돼지라서 피가 진짜 안 단다. 그것도 있어. 3대지라 괜찮아. 지금처럼 진이 나댄다, 대가리에 꽂는다, 연계한다, 마무리. 방금은 나도 못 맞췄어. 이거 참 못 막나? 나 궁 10초. 오케이. 빠지고. 해보자. 할 리 없다. 천천히. 해봐. 원딜 핑타도 때리고. 오케이, 저만 봤어. 나쁜 건 없어. 할리아 없어요, 할리아. 할리아 없습니다. 저 많아서 없어요, 말파 많아. 오케이, 살짝만 쓰면서. 진이 존나 세요. 진. 자, 진 잘라. 진. 나이스. 바텀만 갈게, 할리아. 나 바텀만 갈게. 수면이야. 컨디 좀 봐봐. 나이스. 할리아 올라가는 것 같아. 와, 들어가. 미니언. 그니까 나 미니언이 입에서 안 나오네. 야, 빨리 빨았어야 되는데. 랩을 해야 되나? 아 씨. 미드 막아야겠다. 미드 뭐야.
세기네 대포가. 미치겠네 진짜. 팔리야 바텀. 팔리 안 나네. 아 잡고 싶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진 이제 수은 살 거야. 이랬는데도 안 살까 설마. 자 시야 먹자. 옆으로 같이 들어와 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시야부터 먹자. 여기 와드 하나 해줘. 나 렌즈 키면서 갈게. 네, 거기 와드 하나 해줘. 어 오케이. 진 다 빠졌잖아 방금. 더 가지마. 우리 어차피 더 가봐야 갈 데가 없거든. 그럼 딱 여기 진입만 막을게. 딱 여기까지. 여기 정도? 길목? 거기까지만. 어, 페이스체크 하지 말고 와드만 딱 해. 됐어 됐어 들어와. 아, 애쉬 파밍해. 애쉬 파밍해. 진짜 레전드네. 우리 얌얌 뒤에서 주자. 점점 과거로 가네. 어떤 말파? 어? 풀 없지 않나? 일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만 가 그만 가. 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저런 걸 반응해 줘야 돼. 좋아. 아니 류지 형 오버워치인 줄 알았는데? 아, 혼내줘야 돼 이거. 오케이 먼저. 아 트레이서인 줄 알아. 미치겠네 진짜. 환자 나 저것 때문에 멘탈 나가네. 다 가요. 다리 조심. 다가 거기. 여기. 다리 조심. 다리 조심. 자 여기 오는 거 여기 와드 하나 되나요? 여기 와드. 어 와드 있어. 와드 있어. 여기 와드. 바텀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탈리아도 여기 있고. 천천히 하자. 이게 말파 공 있다. 말파 안 보니까 말파 주심. 좋고. 이거 탈리아 위에 있다. 탈리아 위로 온다. 끊었다. 괜찮고. 다른 거 정말로. 나이스. 지금 물어보는. 해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기 다이브야. 단단하긴 하네. 진짜 봤는데. 야 괜찮아. 야 빼야 될 것 같아. 우리 기지 지켜야 돼. 오케이 우리 쌍둥이 아파. 이거 그거 나와 장로. 어 근데 못 갈 것 같아. 해외 올인했어도 게임 보면 안타까운데 승의 권위들은 어찌하이고. 너브라 이거 라인 클리어 되니? 이거 라인 먹어줘. 장로 본다 장로. 바텀 있어가지고 그냥 죽어. 가면 죽어. 그냥 먹고 그냥 우리 한타 시원하게 한번 하자. 오케이 다음 한 적극적인 건데 스웨이는 상대 원딜 물고 늘어지면서 좋냐?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상대 진영 가까운 데서 좋냐? 동숙이는 기다렸다가 탈리아나 진한테 궁. 오케이. 애쉬는 오는 거 그냥 대가리에 그냥 궁. 네. 세누가 꿈진이서면 나 바로 밀어. 그리고 애쉬는 빨려 들어가서 말고 앞라인 그냥 쳐. 무리해서 쳐봐야 지금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더라도 바로도 못 갈 거 같아. 못 갈 거 같다고. 못 가 못 가. 버려. 못 가. 다 주구해 그냥 다 주구해 한번 한타해. 장로라서. 못 나가. 어차피 저 좁은 길목 가봐야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오케이. 이거 먹어. 나 이제 템 다 왔어. 여기 그거 2다. 그냥 온다. 자 해보자. 억제기 주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죽는다라는 마인드로 싸우면 돼 이번에는 어차피. 근데 매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여기 장로에 바로 넘지. 마인 동심 막 밀려나네. 해보자. 오케이. 와. 사격 차이가 좀 많이. 당연히 나지. 당연히 나지 장로니까. 잘했어. 어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대지에다가 뚱뚱이들 저렇게 있으니까
아 어차피 이 싸움은 무조건 지는 싸움이었어. 이거는 마지막 싸움은 그냥 하는 거니까. 오케이 초반에 또 뭐하는데 역전다. 되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냥 싸웠습니다. 미치겠네. 싸움을 너무 못하. 어디서부터 보였지 이번 게임? 초반에 분명히 유리했는데 이게 저게 무슨가? 아 이제 이런 거는 그 얘네가 여기다가 와드를 하나 했잖아요 초반에. 아 네. 얘네가 여기다 초반에 와드를 하나 했으니까 인베이드를 올 변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 와드를 박아놓고 한다는 거는. 그 말인즉슨 이 와드 본 사람 누구누구 있었죠? 남동님, 전글이 한동 숙인 것부터 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 한 대. 저 와드. 네네. 제가 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여기 와드 박혔으면은 1레벨에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정글에 박힌 거잖아요. 네. 우리 정글에 와드 받고 나갔다. 근데 상대방 챔피언이 인베이드가 좀 좋은 챔피언이 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바로 바꾸셔서 우리도 이제 본 사람이 말을 해줘요. 우리 정글에 와드 박혔다. 쟤네 1레벨 챔피언 쎄. 그러면은 바로 네. 우리도 하나를 더 써야 돼. 우리도 와드를. 이쪽 거 말 이쪽 거는 이쪽 거대로 쓰는 거고 우리 바텀 쪽에서 하나를 써주면 좋아요. 아니면 미드라도. 인베이드를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 이후에 우리가 제가 이거는 이렇게 들어온 네. 거 알았으면 제가 들어가서 레드 쪽에 했어야 됐죠. 와드를. 아예 큰 필요 없어요. 하면은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지. 여기에 있는 와드, 우리 입구를 지키는 와드가 중요한 거지 이쪽에 가 있는 와드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손해 안 보고. 아무리 스나랑님 인간 상성이라도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닌가요? 크크크. 아 여기 어떻게 안 설치냐. 아 너무 좋았고요 이거 초반에. 풀 다 빼고 죽였는데 진짜 좋았는데 우리 상황. 이거 여기 이런 건데 그 이따가 게임 끝나고 팀 게임 끝나고 여푸님이랑 그 너블님은 데리고 잠깐 얘기를 좀 할 건데 딱 여기 있죠 요거 지금 여기 스킬 피했죠? 스킬 네. 다 피했죠? 세라핀 거? 네. 지금 여기서 이거 땡겼죠? 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배워야 되는 게 우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앞으로 나가면서 치기만 하면 돼요. 점화 바르고 앞으로 나가면서 치기만 하면은 사망.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사망. 지금 여기 점화 발렸죠? 여푸님이랑 너블님 앞으로 나가면서 평타 때리기 시작하죠? 사망. 다른 결과값이 없어요. 지금 힐 빠지고 이 정도죠? 딜 안 넣고 이 정도죠? 네, 상대 힐만. 네. 이거를 이따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이거 스킬 데미지들이랑 상대방 챔피언들 HP 보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챔피언 조합들이 상대방한테 얼마 정도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나를 좀 이론적으로 가볼 거예요. 지금 너무 한 유재홍님 라인에서 한 34번은 죽었어요. 그 정도로요? 우리가 다 살려줘서 결국에 우리가 그러니까 할 게 아니라 그걸 모르니까 못 잡는 거예요. 네. 어차피 바텀 라인 좀 뭐 있어요? 그냥 스킬 맞추면 죽는 건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쟤네는 맞 우린 쟤네가 맞추면 항상 우린 죽는데 우리가 맞추면 쟤네는 안 죽고 똥채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바텀 막 이기 딜교환도 이기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저는 죽였다고 생각해요. 요거 제가 간다고 하고 네네. 말을 했는데 이걸 모르 일단 이걸로 일단 나중에 한번 네. 아, 네. 그 지금 우리 바텀 듀오 분 34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바텀 듀오 분들이 지금 그 제가 몸이 앞으로 쏠린다라고 피드백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맞추고 땡기고 지금 세라핀 스킬이 빗나갔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다 이제 구원을 깐 건데 콜을 같이 했는데 이제 구원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서는 우리가 전멸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잖아요. 잡을 때 못 잡으니까. 왜냐면은 스킬 맞고 한쪽이 스킬 맞추면은 우리 얘가 한번 맞췄을 때는 우린 전멸 힐이 나가고 우리가 두 번 맞췄을 때는 얘는 안 죽었어요. 그쵸?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쟤네는 맞췄을 때 앞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맞췄을 때 앞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스키샷은 되게 좋은데? 형 힘내. 죽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스킬은 항상 사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멸 평타는 지금 류재용님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이거 전멸 아니 전멸 평타는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 그 세라핀 W 생각해가지고 네 세라핀 그거 생각했으면 힘든데. 그거 생각했으면 인정. 네 맞네. 세라핀 힐 있어가지고 저거 전멸 없는 줄 알았어요 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굿. 세라핀 힐 있어. 네 그리고 제가 점화가 없어가지고 형 너무 긴장해서 평소만큼만 해도 대우호 오 지금 그냥 이제 탑 바텀에서 쭉쭉 킬 교환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쪽은 죽는 게 탱커고 우리는 죽는 게 딜러라서 아 이런 거 침착하게 싸우는 것들 아주 좋아요. 아 여기 침착했다. 마나 없는데. 네 괜찮았어요. 쥐어 짜가지고. 네 쥐어 짜서 잘 잡았어요. 맞아. 진짜. 레드만 묻히고. 여기 스너랑님 이거 들어오는 거 처벌도 잘했고. 아 근데 내가 또 막 라인 손해를 좀 많이 봤어. 아 그리고 요거 스웨인 할 때 요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합시다. 지금 여기 네. 여기서 지금 엄청 잘했거든요. 네. 왜 뒤돌아? 아 겁먹었나? 잘했어. 왜 앞으로 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제 보면은 좋아요. 그냥 앞으로 쭉 그 스웨인 궁을 켰을 때. 네네. 궁극기로 데미지를 한다라는 프로세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대1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푸님이 지금 이거 2대1을 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 스킬 다 빠졌고 진도 아이템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가면은 진 되는 뒤로 거예요. 네. 진 뒤로 쿨. 미친 짓 했는데 진이 궁 쓰고 여기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그냥 굳이 하고 싶으면 전멸로 여기까지 들어가도 돼요. 진 뒤로 그냥? 네. 근데 지금 이 바텀 듀오가 하는 게 좀 보면서 많이 꼴받기는 해요. 이게 왜 꼴받냐면은 지들도 뒤질 거 존나 많은데 좀
좀 뭐라고 해야 돼? 약자 멸치하는 느낌 나가지고 좀 꼴봤거든요. 우리가 안 밀리는데. 아, 이거는 조이 스킬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수면. 이거 수면. 아, 이게 수면이 그렇구나. 조이가 재우면은 아무나 그 사람을 건들면은 그 수면이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건 스턴이랑 달라요. 때리면 일어나요. 근데 조이 Q는요. 조이 Q는요. Q를 던져서 멀리 던져서 멀리 거리가 멀어질수록 니달리 창처럼 멀리 있다가 돌아오면은 Q가 세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던지면 Q가 세져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죽이려는 거를 예프님이 Q를 써서 깨웠고 피한 거예요. 아. 예. 네. 요런 느낌. 조이 스킬은 수면일 때 조이가 재웠을 때 조이가 때릴 수 있으면은 내가 안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니, 실버에 없어 조이가. 응? 실버에 많이 없죠. 실버에 누가 조이를 하냐고. 생소해 템프 자체가. 그건 맞지. 근데 옆은 진짜 스킬 킬각을 몰라서 그러지 엄청 잘 맞추네 스킬을. 스킬 잘 맞추. 라인전이 조금만 둘이 혼 맞추면 잘하겠는데. 민기 형 아까 그 수면 깨운 거 거기에서 내정지 한 번 더 왔겠네. 오늘 두 번 왔네 내정지. 그 말이 안 나왔어. 자꾸 말 버벅거리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오늘 한 번 멈췄네 오늘. 실당이라 죄송합니다. 올라프랑 갱플에 뭐. 아 여기 일단 한 번 더 한 번 더 있긴 해. 한 번 더 멈췄어 이거. 한 번에 두 번이나. 아마 못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동숙님. 예. 요거는 매우 좋았는데요. 요거는 매우 좋았는데 예. EP로 여기 이 커브 들어가는 건 조금 그래요. 아 예. 예. 아 이거 제가 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를요? 예. 아 이게 제가 생각 잘못한 게 예, 다 용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동숙이한테 가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 예. 맞아. 제가 저 때문에 스펙 가지고 이렇게 예. 거였어요. 잘못된 콜. 예. 근데 아직까지 골드는 유리해요. 골드는 유리한데 우리가 이 게임을 어떻게 지나 한번 보죠. 또 한타인가? 네, 뭐 또 한타긴 하죠. 아 여기. 아유 말파이 드궁.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됐는데 이거를 휴가 쿨이었는데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와.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이게 예 네, 우리도 어찌됐건 한번 했으니까 우리 네. 팀원들이 딱 모여서 다 같이 뚫고 나갈 수 있을 때 네. 뚫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저쪽이 세 명이면 저 세라핀이랑 진은 뚫었어야 되는데 저쪽이. 아 이거는 좋았는데. 올라프를 봤어야 됐나? 근데 이거는 한타를 제가 좀 망친 게 제가 앞으로 너무 많이 쏠리고 궁을 앞으로 썼어. 충분히 올라프는 삭제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잘큰 제가 좀 못했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말 많이 하다가 나도 모르게 R을 눌러 앞으로 눌러가지고 예. 아 내가 이거 올라프 봤으면 살았겠다. 조이. 타겟팅이 좀 갈리긴 했어. 우리 나도 앞으로 가고 네, 이제 우리가 아, 찍었어야 되는데 그죠? 또 그지거리 했어요. 죄송합니다.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한타에서 우리 앞으로 한타를 조금씩 좀 더 정밀하게 보긴 할게요. 네. 한타에서 좋았던 거는 우리가 이니시 먼저 건 거. 근데 우리 아마도 시야가 다 이쪽에 몰려 있을 건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다른 애들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네. 특히 캐리들. 아 모든 사람이 신경 쓰세요. 이
이런 자잘한 스킬들을 같이 맞는 거 있죠? 이거 이거. 네. 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개개인들이 그냥 개개인들이 교전은 어차피 스킬 맞추고 피하는 거예요. 라인전에 라인전에서도 스킬 맞추고 피하는 거고 교전도 스킬 맞추고 피하는 건데 다발로 맞으면은 못 이겨요. 이런 거는 일단 이런 거는 노력하시고 피하려고 노력하시고 전멸 쓰려고 그 초식에 쓰려고 노력하시고 네. 이건 이제 알아서 고치시고 보자 야매님. 아니 그 말씀하셨던 건데 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어허 또 말파를 먼저 잡았으면 됐는데 진짜 진도 전멸이 있을 텐데 실수가 나빠. 이건 뭐지? 이니시 거리가 레전드긴 하네. 써 보면은 그 보니까 동숙님이 좀. 그 악질 팬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워낙에 또 잘 맞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게, 이게 실력대로 평가받는 거. 탑 미드 차이가 극심한데 이게 정글 원딜 차이로 다 메꿔지는 게 신기하네. 요거는 아까 우리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 이것도 나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후진입을 할걸. 자 일단 네. 일단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왔으면 되네.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올라프 보자 콜 나왔죠? 네. 일단 첫 번째 네. 애쉬궁 애쉬궁은 올라프한테는 쓸모없죠? 네. 두 번째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있는 애를 때리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애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네. 자 지금 두 분 눈앞에 악어님 있죠? 네. 탈리아 있죠? 네. 탈리아 무서워서 도망갔으면서 올라프 콜 듣고 다시 가는 건 뭐예요? 아니 얘가 여기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그냥 우리 보내줘요? 나도 돌아갔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이게 그 얘도 무서워요. 탈리아도 스킬 우리가 실시 걸고 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콜을 듣고 올라프 콜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올라프 쪽으로 지원을 가겠죠. 그렇죠? 네. 지원을 가다가 탈리아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탈리아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주아니 궁극기 정화에 막혀요. 세주아니는 나가 여기서 그냥 아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할 수 있는 거 스웨인 QW 정도 까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이쪽으로 진입 못해요. 그냥 진입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악어님이 여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나마 세주아니는 그냥 Q 써가지고 이렇게 합류를 할 수 있는데 스웨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인이 여기서 못 들어가면은 자 동숙님이랑 스웨인이랑 여기서 못 들어가면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만약에 악어님이 여기 둘을 계속 조닝을 하고 있어요. 못 네. 들어가게 네. 그러면은 우리 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싸움은 났고? 네. 그러면 잡자는 콜은 나오고? 네. 다 같이 가고 있었어. 근데 적을 만났어. 그러면은 그럼 일단 예. 네. 상대 스킬 던지는 거에 주의를 하고 올라프 쪽을 좀 신경 끄고 탈리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았나? 그냥 탈리아한테 그쵸. 뭐 쏘기보다는 탈리아가 던지는 스킬 받으면서 저쪽을 합류 못 하게만 좀 대치만 해 줬어도 되는데 너무 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이 맵 때문인데 이거는 아주 부가적인 아주 조그만한 옵션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건데 지금 한 명이 여기 서 있으니까 다른 한 명이 여기 가가지고 이쪽 시야에 누가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위치랑 숫자 브리핑 해주고 거기서 우리도 대치 소강 상태. 왜냐면 얘네가 안 움직이면은 우리도 안 움직여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가. 그럼 우리한테 등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물러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거 뒤돌아서 이거 진을 물었으면 뭐 이거 이후엔 말해 오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 이게 에? 또 와 이거는 까비. 먹어야지 뭐. 이거는 진짜 고려하지 못한 변수. 스웨인의 변수. 그래서 최대한 연기 늦게 하려고 좀 궁 바로 안 썼는데 이게 하필 흘려져서. 이거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궁이 턱이 날라갔어요. 이거는 스웨인의 변수. 아 이래서 살았구나. 이거는 연기를 보는 것 같고 제가 어쩔 수 없어. 와 얄궂다 이거. 여기서 아니, 처음으로 이건 좀 얄궂어. 나도 보다가 여기서 잠깐 서 있어. 아니 이게 살더라고. 처음에 살더라고. 아 여기서 처음으로 섰어 게임하다가. 너무 아 이게 죽어야 할 말한. 나도 얼른 옆으로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맞아 나 얌얌이 안 왔습니다. 서도 죽었어. 이게 원래는 그 이기는 그림이에요. 진 죽고 지금 부랴부랴 온 텔포 그리고 이거까지 그냥 잡아먹는 그림인데. 뭐 얄궂게도 살아갔으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희 이거 약속한 건데 됐어요 감독님. 그래도 너브리가 맞추고 동수이가 연기하는 거. 저희가 네네. 스킬 연기는 했으니까 다음에 맞추면 되니까요. 그럼요. 예, 네, 저희가 시도한 거는 얄궂다. 했습니다. 예. 네. 그냥 좀 얄궂은 거 했어요. 예, 네, 다 대해서 맞추면 되니까. 그럼요. 예. 네. 까비네요. 아. 경기를 못 땄나? 아, 저 진 끝까지 못 땄나 우리? 두 번 땄어요. 아 땄어요? 네. 와 근데 너무 얄미웠던 게 우리를 너무 무시해. 아, 너무 앞에 있어 진짜. 하더라고. 아 진짜 트레이서처럼 한다니까. 돌풍을 계속 그냥 막 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손 개 넘었어 진짜. 나 거기에 부들겠어 나. 아 극찬인데? 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와 극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뭔가 약간 뭔가 좀 자기 티어 아닌 데서 하는 버드님 피드백 한 줄요야. 자신감이 넘쳐서 간다해야 한다. 간 화이팅. 어차피 니네 못 잡잖아 하는 듯한 그런 무빙이었어. 네 일단 오늘은 콜 하고 네 어 자고 일어나서 솔로키 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또 같이 팀 연습을 잡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은 또 준비하고. 네, 오늘은 네네. 여기 이선 아 끝인가? 여기까지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늘 1승 우리 2승 3패인가요? 2승.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제 그 팀한테도 졌는데 오늘 이겼듯이 아. 이 팀도 다음에 만나서 맞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맞네. 네, 우리 매일 성장이잖아.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 예, 좀 해보면 고무적이야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않아. 이제 탑이랑 정글은 뭐 이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바텀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자. 좀 외로울 거야 아마. 맞아. 우리가 좀 약간 많이 못 들어줘서 느낌도 있어. 어? 맞아. 맞아. 우리 일단 먼저 맞추고 바텀 거 좀 들어주고. 아 맞아. 바텀도 이제 좀. 너브리랑 저도 호흡 연습 많이 맞춰볼게요. 시간 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바텀도. 아 그리고 그 너브리 마이크 좀... 내가 최대로 키우긴 했는데 좀 살짝 안 들리는 그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아. 붙인다 해야 되나 목소리가? 서로? 미안합니다. 아니 너가 미안한 거 아니고 소리 뒤지게 지르긴 했는데 샤우팅 좀 해야겠다. 한 12번 정도 지르긴 했는데 아니 내가 귀가 약간 늙은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이 끌 때 이 쿨 말해달라 할 때 있잖아 그걸 내가 한 5번 만에 들렸나? 그런 거야. 내,
제가 그 이쿨 물어본 거 12번 소리 지르고 그다음 목이 나가 가지고 말을 못 했어요. 머마시아, 머마시아 톤으로 하면 될 거야. 대마시아 톤으로. 그 톤으로 12번 했어요. 진짜로. 아, 그때 좀 약간 마이크가 마이크 마이크에서 탑에 싸우고 있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아, 이거 이때야. 아, 그때 그때는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상황이 급박했어. 알잖아. 아, 근데 그때 올라프 아, 올라프 소린 들었지. 내가 올라프 얘기하는 거는. 이거 봐. 그거 못 들었 못 들었지 않았어. 그때는 근데 좀 많이 바쁘긴 했어, 그때. 그거 말하긴 했어야긴 했었어. 맞아. 우리 되게 긴박해 가지고. 너무 긴박했어, 그때. 근데 그거 너무 너브리도 매우 긴박해서 들어보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계속 킬각이 계속 보여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좀 생각하고 해야겠다. 그것도 침. 그때 너브라 핑 핑을 찍어 그거 가 가는 핑 있잖아. 아니면은 그 바텀이 찍어버려 상대 머리 위에. 정글 핑을. 목소리랑 탑 목소리를 좀 줄이고 그 미드랑 서포트 목소리를 키우는 게 좋지. 맞아 맞아. 내가 좀 줄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너무 데시벨이 올라가니까 좀 낮출게. 겹치면 어쩔 수 없었죠. 또... 위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아 그냥 저 뭐야 탑에서 텔포 안 들면은 그냥 음속하고 깨매. 나중에 합류 때쯤에 키우면 되지. 아니, 나는 용대랑 바로 때는 그래. 제가 헛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저 아가리 물고 했는데 이번 판 좀 주눅. 무슨 헛소리가 저 아가리 물었습니다 이번 판에 별말 안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제가 이제 바텀한테 피드백을 한 거는 그냥 죽일 걸 못 죽여서 골 받아서 피드백을 한 거고 사실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한타 그 개인기랑 특히 그 그냥 교전을 할 때 콜의 의존, 정보의 의존적인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지 우리가 진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솔랭에서는 콜이 없으니까 맞아요. 내 눈앞에 있는 새끼를 때리잖아요, 그냥. 맞아요. 내 눈앞에 있는 새끼 까고 그러다가 딱 한타 끝나와서 옆에 있는 뒤지면 아, 이 새끼 뭐해?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올라프 잡아하면은 거기로 우르르 바텀에서 누구 올라가요? 그러면 코다닥 이런 느낌이니까 맞아 맞아. 감독님 저희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안 한 것 같습니다. 뭐요? 저희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까 동숙이가 탑에다가 전령을 풀긴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저희는 탑이 지금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한 10분 초였거든요. 네네. 4분이 시간이 있었고 사실 그때 전령을 미드에 풀어야 되는지 바텀을 저랑 가서 한번 해서 바텀에다 풀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저는 탑에다가 동수이가 푼 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네. 베스트가 뭔지 몰라가지고 저는 그 판단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그냥 탑이 유리하면 탑에 풀어가지고 그냥 탑 발을 빨리 풀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맞는 판단인데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벌어가지고 야람님이 편하게 용 같은 걸 합류할 수 있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되게 잘못하더라고요. 네. 탑 쪽이 용보다 약간 되니까. 용보다 약간 전령을 좀 많이 먹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요번에 솔랭 하실 때 그 솔랭의 감각을 좀 그 느낌을 좀 기억해뒀다가 화요일날 좀 전투견 느낌으로 맞아 이게 너무 팀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담 걸려 진짜 남은 것처럼. 담 걸려. 뭐 하면 화들짝 놀라고 누구 간다 하면 도망가고 이거 봐 이거 보면 내 앞에 적 있는데 그냥 아니 이거는 그냥 의존을 해서 그래요. 그 정보에 그냥 아니 민경 솔랭에서 싸우듯이 내 눈앞에 있는 거 존나 패시면은 이기는 게 한타예요. 민경은 소리 더 질러야 돼요.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아니 너무 긴박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급하다고 느낄 것 같아. 올라프 하니까 그게 더 급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아 바꿔서 얘기하면 되죠. 딱 올라프 딱 넘어. 탈려봐 이렇게. 그 정도. 데시벨은 그대로. 형 목소리 좀 커야 돼. 오케이. 중심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 다른 사람 좀. 그리고 우리가 게임 수준이 다 같질 않아 가지고 조금 긴박한 콜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개인들이 들었을 때 그거에 복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콜을 듣고
적당히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오케이 내 눈앞에 뭐가 있네. 싸우자 이런 느낌. 도망가자 말고 싸우자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알겠습니다. 오늘 그 러너 형 그 그쪽 팀 그 플레임님 팀 이경기 땄잖아요 우리. 아 그럼요. 2대 1 됐지. 그쪽이야 잠당기 어제 2대1로 지기만 했어. 이겼으니까. 아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최고지. 뭐 더 말할 거 없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맞아 맞아 맞아. 어제 지기만 했는데. 화요일 날 만날 땐 강해져서 보자. 네. 저기도 삐졌나? 저 지금 방금 한 팀도 삐졌지. 저기도 삐죠. 시간은 네. 있으니까 저 채널 열심히 해서 A조를 담질해서 A조를 죽음의 조로 만들자. 어? 오케이. 지금 개인기랑 좀 쌓아가지고 오늘 화요일 날 진짜 우리 좀 약간 한타 좀 사람들한테 좀 놀래키자. 달라진 모습. 한타. 맞아. 우리 사실 라인전 다 괜찮아. 어. 바텀도 잘 싸웠고 라인전 완벽하잖아. 한타만 잘하면 돼. 솔직히. 싸움만 잘하면 돼 우리. 싸움만 잘 개싸움하자 그냥. 와, 피지컬로 우리. 누르자 피지컬로. 우리 저거 뭐야 다 그냥 디코 나가가지고 저 뭐야 이대 뮤직 틀어놓고 그냥 뚱스뚱스 하면서 하면 잘하려나? 그냥 막 매드몸이 붕 틀어놓고 그냥 뚱스뚱스 하면서 하면 잘하려나 그냥? 디코 이런 막 틀어놓고 막 아니면은 스크림 시작 전에 그 매드몸이 하나씩 보고 오기 국룰 이런 걸로? 살짝 좀 투견 좀 만들게? 그것도 좀 하고 어 그니까 요즘 막 클레드 해 클레드 둘이 막아 그냥 그럼 좀 근데 세주한이 좀 세주한이 괜찮던데? 근데 진작에 연습해야 되니까. 클레드가 남봉님 픽 빼서 오는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그러면 농담. 어? 정글러야? 농담. 아 개인적으로 헤카림보다 좀 클레드 쪽을 가보는 게 어떨까? 아예 농담입니다. 아 근데 그 우리도 코롬 누나 다 좀 해봐야 되나? 어? 코롬 너무 골이 많아가지고 전부가. 아 근데 클레드 정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클레드 정글은 개구리예요? 예, 네, 구대기에 네. 티어 차이 나면은 아마 아. 너무 아, 그러면 안 돼. 아니 그 조용히 잘한 것도 아니라 아니, 상태가 드립치길래 출발. 그냥 받은 건데 그렇게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어차피 안 돼. 예. 예. 제가 그 아니, 민규 형이 약간 클레드를 좀 고평가하나? 아니 나는 그냥 봉숙이가 자신있어하는 거 할 때가 다른 것 같아. 아 약간 쟤는 낫겠지 뭐 자기가 자신있어하는 거랑 자신 없어하는 거랑 할 때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자신있어하는 걸 하고 그 완숙을 만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괜찮은 게 저 클레드도 자신 없어요. 상관없어. 아 오케이 확인. 그럼 하지 말자. 차라리 헤카림이. 그리고 우리가 그 솔로 큐 데이를 갖는 게 그 자신있어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챔피언 폭만으로는 못 이겨. 우리 첫날 우리 챔피언 풀들 풀어 보따리 풀었을 때 나오는 조합 꼬라지 보셨죠?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 그 우리 날것의 챔피언 폭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챔피언 풀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고 솔로 큐 하는 날에 그 자신감들이나 그 감각을 키워놔야 돼요. 조금 숨 쉬듯이 정글링 할 수 있고 숨 쉬듯이 바텀에서 스킬을 맞추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예. 예. 아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 화요일에 뵐게요. 아,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서울을 가야 돼가지고